딱 요만한 바디 있잖아. 어딨어 오빠? 딸기 이것들 다 팔면 2만 얼마 벌고 밑에 어. 있는 대두 이것들 다 팔면 2만 얼마 벌어가지고 총 4만 원 줘. 봐. 이거 한 번당. 이거 아래가 뭐라고? 아래가 대두, 위에가 딸기인데 둘 다 비슷해. 아 그래? 그럼 우리도 저렇게 해서 팔자. 지금 당장은 돈 버는 거 요리보다는 이거 수확해가지고 파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오케이. 나 밥 나 죽어. 기다려봐 밥 줄게 밥 줄게. 밥 감자 갖다 줘 감자 갖다 줘 누나. 아 나 너무 느려. 일어봐 나 죽어. TP를 타. 아 바로 앞에 있어. 현실 배를 채우니까 막 키터가 노동력. 야 계좌 이체 안 되냐 돈? 가자. 아니, 돈, 사러 가자. 계좌 이체 안 돼? 가자. 남봉한테 연락해서 환전 신청한다 해봐. 냄주 쳐. 그냥 소품 왔어. 아 여기 아니구나. 미안. 뭐 갖고 싶어? 갖고 싶은 거 다 말해봐. 흑흑 언니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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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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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주방을 다 사. 안 돼? 어. 되는 걸 가능하게 아, 하는 게 이총의 지갑이다. 언니 여기 그럼 여기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거 이거 다섯 개 사주고 이 다섯 개 사고 그리고 어 이 어, 페이지 있는 건가? 그다음에 오 짜이야. 어 좀 많은데 뭔가? 그렇지. 저 잘 사. 아니 그 사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뭔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달라는 게 뭐였는지가 지금. 아 이게 색깔이 다르구나. 무게가 흰 색깔로 사면 돼. 흰색 맨 끝에 가면 있거든. 얘네 세트 하나 사주면 되고 주방은 되고 맨 마지막에 저 아홉 개 다 사줘? 어, 와 어 저 그... 12페이지에 말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그 마지막 다 하는 필요 없는데 어 탑 아래 세 개 빼고서 어 모르겠다. 맨 뭐. 아래 세 개? 어 맨 아래 세 개 빼고 오마요. 이거 다 사 얼마냐?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주면 돼. 난 안 할 것 같아. 4만 원인데? 그러면 맨 윗줄이랑 맨 윗줄 하나 그리고 아래 털 다 사도 돼, 자이야. 어, 그래, 다 사자. 너 다 사고 싶은 다 사도 돼. 이거 그래. 이것만 살 게 아니어서. 괜찮아. 다 샀어? 기다려봐. 맨 마지막 페이지 있는 것 아홉 개 다 사면 되는 거지? 응. 어, 나. 자 누나. 아. 행복할 때 미안한데 에오스 상장 페이지 된 것 같아. 닥쳐 있어. 됐다. 오케이. 그다음에. 응. 아 우리 집을 좀 집답게 꾸밀 건가? 옷걸이 같은 거 두면 좋으려나? 응. 꾸미고 싶은 거 하자. 침대 살래? 아 우리 침대 근데 그 잠이 안 자죠 여기가. 요거는 자지던데. 요거는 됐는데 근데 저거를 두는 게 차라리 그냥 침대를 놔두는 게. 근데 어차피 우리 홈이 있으니까 사실 침대가 필요 없긴 하네. 그러면 그냥 꾸미는 용도인데? 꾸미는 용도인가 보다. 응.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침대 둘 중에 뭐 살까? 아 근데 집 분위기는 이거긴 한데 이쁘긴 근데 깔끔한 건 이게 예뻐 그치?
그럼 아, 이걸로 이걸로 사자, 사자 이거. 어, 에이펑으로 사자. 에이펑으로 사자. 어, 야, 침대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 자야? 우와, 뭐야? 이거 그거 있다. 그 위에 그거 있는 거.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걸? 그 커튼 같은 거 달린 침대 있는데? 어디 있지? 이거 3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 우와. 우와. 우와, 이쁘다. 우와. 우리 그러면 저거 브라운으로 살까? 아, 역시. 나 딱 그거 중에서 브라운이 제일 예쁜데?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브라운으로 할까? 어, 브라운 이렇게 하면 어. 되겠다. 저거 다스.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 언니 맨 첫 번째 보면은 테이블 미디움 보여? 세 번째 거? 베드 사이드 그거 하나랑 그리고 테이블 램프 흰 색깔 하나랑 테이블 램프 2? 아 2 정어? 아 2 어, 어. 그거랑 아 다크가 낫나? 아이씨 모르겠다 그렇게 마? 하고 샀어? 그리고 램프까지 샀어. 어, 쭉 넘기면은 7페이지에 그 뭐지? 옷걸이 있거든? 그거 미디움이 낫겠지? 왜냐면 우리 가구가 주방도 저 색깔이어서 미디움 우드로 해주고 그다음에 한칸 아니다 저거 하나만 되겠다 저거 하나만 놔두자 저거는? 어떤가? 저거 신발 아닌가? 조그만한 거 아예 저 조그만한 거? 아아 아, 아. 저건 필요 없어? 짜이 어. 이거 어. 일로 와봐 어. 이거 아래 이거 상자 겸도 돼 오 우와 이거 위에 것도 둘 다 상자 겸도 돼 이거 옷장도 상자 겸 되네 어 그러면 이거 좀 살까? 우리? 나쁘지 않아 이거 이런 것들도 다 상자 겸이네 이거는 상자 아니고 꾸미는 용도인가? 어 이거는 상자 맞아 이거 어 이거 얘들아 상자. 그 뭐지? 올리브 어, 나무도 상자. 되게 좋던데?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 어. 우리 이미 올리브 나무 있어 키우고 있어 아 진짜? 어. 몇 개 정도 있어? 10개 우리 10개 내가 올리브 좋아한다고 아까 말했잖아 맞아 저 중명래 다녀오니까 올리브가 열매 하나당 200원인데 그 캐는 것도 쉽고 지금 맞아. 스프 요리하는 게 바본 것 같아 어 지금 언니, 너프를 많이 먹어서 그러면 7페이지에 신발 그 미디움이랑 그 뭐지? 5번 1번 사면 될 것 같아 그거 둘 다 미디움 클로스 5 그거랑 그다음에 클로셋 1 미디움 샀어 저거는 클로셋 3 저거는 안 사도 돼? 잠깐만 옷장 발효품 아 저거? 저것도 하나 할까? 어차피 필요 없으면 나중에 딴 데다 넣으면 되니까 그래 나무는 어디다가 해놨어? 응? 나무 지하 우리 지하 나 했어 아, 언니 그리고 한 칸 그래. 넘겨보면 미디움 우드 하나 더 있거든? 4번? 아 샀어 샀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올라와 오케이 짜이 우리 화장실 안 내도 돼? 어 놀 공간이 없는데 아니다 이거 반신욕 되는데 어. 떴어 어쩔 수 없어 올라갈게 어 부츠? 근데 짜이 아. 칸 좀 있어? 어 있어 이거 내가 여기서 버려도 저지던가? 버려봐 아 이거 줘야겠다 내가 이따 다 줄게 응 칸 되는 대로 받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 막 돌이랑 이런 걸 좀 갖고 있어가지고 칸이 없어 끝 어 이제 안 돼? 응 됐어 응 이거 예쁘다 그치 이거 잘 만들어놨네 이거 큰 게 이쁜 거 같아 작은 거보다 인정? 어 근데 이거 놓을 데가 없어
어? 아. 아니 나 침대 앞에 잘만 하면 놓을 수 있겠는데? 그 쇼파 어차피 없이 그냥 침대 앞쪽에다 같이 두면 되지 않을까? 어 그러면 이거 언니 이거 하나 이거 TV랑 이거 책장 좀 사줘라. 이거 큰 책장? 아. 이봐라. 미디움 모드로 사 아니면 다크 모드로 사? 뭐 말하는지 몰라서 잠깐 봐볼게. 이거. 아. 이거 책장도 미디움이랑 다크랑 따로 있어. 그러네. 다크로 살까 얘는? 어, 그것도 나쁘지 않고 이것도 TV 이것도 색깔 다섯 가지 있거든? 뭘 고민해. 이 총 지금 돈 많아. 다 산 다음에 그러고 이제 배치해봐. 맞아 사보고 그리고 안 어울리는 거 있으면 나 주고. 그러면 저희 이거를 요거 큰 책장은 다크를 사고 요거는 미디엄을 사면 됐든? 요거 이게 미디엄 색깔인 거 같으니까? 아 아니면 그래도 될 듯? 그러자. 저거 뭐 언니 우리 저거. 시청자가 장현정 씨랑 결혼한 도경환 아나운서래 나. 어 샀어. 오케이. 그러면 그거랑 언니 이쪽으로 와서 뭐야? 짜히.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언니 이거 보니까 짜히 그 뱁새 세 장 만들어주는 느낌 들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해? 좋아. 그치? 어. 어 뭐야? 어? 붕어 뭔데 이렇게 리얼리티 리얼리티가 엄청나지 왜? 무슨? 대박. 어, 나 저거 천장에 거는 저거 가지고 싶은데. 뭐? 샹들리에? 아니. 저거 조명? 따로 봐나? 아니, 여기 보면은 어, 테이블 아니고. 어디 있는데? 시계? 아니. 벽걸이 선반인데. 이건 뭐지? 저 아쿠아리움? 어 아쿠아리움 왼쪽에 거. 어? 아쿠아리움 왼쪽에 거? 얘 뭐라 읽어? 셀프? 아 이 선반을 사고 싶다고? 어. 아. 이거 몇 개? 하나? 아. 두 개? 두 개? 어, 샀어. 두 개 샀어요. 그거 두 개랑 짜시 아. 우리 밖에 이거 놓자. 놓을 거야. 놓으려고 놓지 장소 놔뒀어. 언니 그 두 개랑 한 번만 더 봐주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 여섯 번째 페이지 오면은 벽에 거는 책 있거든? 그거 미디움? 다크? 미디움? 어... 라이트 우드로 하나만 사. 라이트? 응. 샀어. 그리고 우선 집에 가서 우선 꾸미고 다시 올까 여기? 우리 뱅뱅이 없지 않아? 아니 나 있어. 그래? 너한테 줘가지고 나 아직 한 줄 반 남았어. 그러면 언니 우리 이거 얘랑 이따 떠올랐네. 와! 어, 그거 사자. 그 가운데 거 이쁘지 않아? 이거 그니까. 이거 꽃들 이쁘지 않아? 그거 좀 사면 좋을 듯? 언니 사고 싶은 대로 사도 얼마든지 꾸밀 수 있을 것 같다. 종류별로 사든 하나씩만 사든. 일단 그러면 이거 여기에 걸려있는 거 세 개 하나씩 사고 그리고 왼쪽 이거 귀엽지 않아? 어, 이거? 그거 그거 두 개 사고 이거 두 개 사고 그 다음에 그네 사고 나머지는 이따가 더 꾸밀 거 가지고 오면 되겠다. 오케이. 아 네 에어수 넣었어요 저. 보자. 뭐지 이거? 아
왜 불러 오빠? 뭐지? 응? 저 그네가 어디 있는 거지? 역시 성공을 해야 한다. 뭔가 사는데 거리낌이 없음. 어 언니 이거 그림 이거 조합식인 것 같은데 아닌가? 내 생각도 맞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어 조합인 것 같지? 여기 이 페이지로 넘겨보면은 그린 모식이 있거든? 아 가든 스윙 어 레프트 레드 어. 레프트 레이즈 아 레프트랑 라이트가 따로 있네? 그러게 색깔을 고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옆에 있는 거 이거 색을 고를 수 있는 건가 봐 꽃 색깔 아. 무슨 색깔로 할까? 김치 방마야 브라운이 낫지 않나? 아니면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가 있을까? 화이트가 있지 않을까? 여기 있는 게 화이트 아니야? 오케이 뭐 어? 가든 스윙 미들 라이트 미들 레프트를 하나씩 사고 응 그 다음에 어... 스윙 레프트랑 라이트만 사면 될 듯? 그냥 스윙? 어 그래야지 색깔이 맞지 않을까? 그거랑 어, 이게 막 레프트 막 푸시야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말고 그냥 스윙 말하는 거지? 아아 아아 언니 그리고 메일박스 하나랑 응 카트 하나랑 메일박스 어디 있어? 몇 페이지 있어? 이 페이지에. 응. 카트 하나랑 카트는? 카트도 이 페이지 있어? 아. 아, 저거 뭐지? 이 페이지 저 다섯 번째 거 말하는 거 맞아? 아. 여섯 번째 거? 시셀즈 옆에 있는 거구나. 아. 아, 아. 그거랑 피크닉 테이블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갔다 와서 볼까? 테이블. 첫 번째 페이지에 있어. 빠밤. 피크닉 테이블? 피크닉 테이블이 어떻게 생긴 거지 여기? 첫 번째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니, 안 보여. 없어. 그치? 어, 어. 피크닉 테이블 생긴 걸 한번 보고 싶기는 한데. 그니까. 우선 갔다 와서 올까? 집에, 응. 집에 갔다 올까? 나 너한테 집에 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미. 여기 상자에다 넣을까? 응. 좋아. 여기다 다 넣어놨어. 따히. 아. 어딨어? 집 안에 자 이건 네 선물이야 잠만 야 몇 번 말 너무 큰데 지금 말 정보를 못 보는데? 아 말 정보 이거 찍어야 돼 어쩔 수 없어 Bless you 아직 아니 근데 뭐 어디서 찍는데? 이거 이제 시작하면 그거 대기 시간 있거든? 그때 이제 배팅을 하는 거야 대충 보고 말 여기 뜬단 말이야 아... 능력치 같은 게 없고 그냥 말 생긴 거 보고 그냥 알아서 찍어야 돼 에? 남봉은 능력치 있다는데? 능력치가 있다고? 능력치 내 말인가? 내 말? 내 말을 타고 가는 건가? 내 자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 그 AI들 거 말 능력치 보고 고를 수도 있대 근데 남봉이 내 말 어떻게 키워? 친 채팅 봐봐 나는 여기 밥 셔틀인 것 같아. 언니 샹들리에 잘못 샀어. 이거 아까 저쪽에 이쁜 거 있었는데. 언니 샹들리에가 너무 커서 머리 닿더라고.
알아봐. 말먹이 말 말렙 찍는데 5만 원 정도 드나? 말렙 한번 찍어볼까 말? 저도 한번 찍어볼까? 말 먹이 그냥 먹이 있는 거 그 먹이면 되는 거예요? 응. 어. 말 먹이 어디서 팔지? 그 10분에 한 번씩밖에 못 줘. 아 계속 먹여야 되는구나 중간중간. 한 번에 팍팍팍 못 먹이면. 말 먹이 어디다 파? 어디서 팔아? 펫 파는 곳에. 개당 응? 천 원이야. 어 나쁘지. 우마무슴의 각인가 이거? 클리시 이름을 변경합니다. 말. 30분이면 3분 남았네. 말 이거 배당이 어떻게 돼? 두 배야? 응? 말 배당 뭐,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겠어.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도. 장난으로 한번 해봤는데 찍어서 땄는데 1000원 걸었는데 2000원 주긴 했거든. 저희 아. 어? 3배래 3배 업데이트 됐나 보네. 그럼 이거 1등, 서버에 1등 맞추면 3배인가? 오오오. 아니 그러면 이거 말 계속 강화시켜서 내 말 출전시킨 다음에 돈 혼자서 복사? 어 그럼 돈 복사 아닌가? 매섭긴 하네. 옷장 여기다 두지 말까? 책장을 둘까? 언니 책장이 있어? 저기 바깥 상자에다 넣어놨어. 아 맞다. 나 가지고 와줘. 아 나 자야 되는데. 아 레벨에 맞게 AI가 나오는데. 아 레벨에 맞게 나와? 그것도 모르겠네. 그럼 키울 가치가 딱히 없는데? 어. 그냥 1000원씩 10분에 한 번씩 1000원 버리는 건데 그냥? 우리 이쁜 말 이잉 한번 지져봐 하면서. 이거 여기 맨 위 상자에다 다 넣어놓을게. 응? 일단 한번 해보고 싶다 빨리 시간되라. 얘들아 경마 어떤데? 경마? 어 경마 한번 해볼래? 뭐가 뭔지를 모르겠던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와봐 와봐 가봐. 경마장으로 와. 여기서 이제 시작 시간이 되면 배팅을 할 수 있는데 배팅할 때 말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능력치가 보인대. 능력치를 대충 보고 맞춰야 된대. 아까 구경꾼 없었는데 구경꾼 생겼네. 아 아까도 있었는데 구경꾼? 응? 맨 처음엔 없었어. Alright. 아, 만들었나봐. 너무 흥해서. 이거 그러면 이따가 저기다가 마우스에다 갖다 대고 보고 배팅을 하라고? 그런 건가 봐. 행복해. 아이고 미안데. 위도림 20도 돌파했어. 아 그냥 아까 들어갈걸 14대. 킹덤 더 떨어지면 들어갈만한가? 킹덤은 더 떨어지면 들어갈만하지. 소홍이가 아까 킹덤 6만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지금 7만 5천원이야 아직도. 더 떨어지려나? 야 원래 이게 그거라고. 아? 그 되게 짧은 순간을 보는 순간 망한다고. 어 잠깐만 롤스코인 왜 740원까지 올랐어? 어, 슬래시 경마하면 된대. 왜 안 돼? 어? 아 개웃기네. 장난해? 뭐야 이거. 나 지금 팔아야겠다 롤스코인. 다른 말이 안 보이는데? 아 10만원 건다. 코말 뭐야 코말. 가속력? 이 녀석이다. 코말 몰라 나 이거 잘못 눌렀어. 경마 배팅? 일단 내 말은 개꼴째일 것 같은데? 레벨업 안 해서?
몇 번에 다 했어? 와, 나 참여자는 뺏은 게 안 됐는데. 나 안 했다. 제발 8번. 8번 달려. 오, 8번 짱 빨라. 8번 개 빠른데? 8번 가속이 6자리야. 아, 근데 이거 체력이 딸려서 이거 떨어지나? 안 돼. 가라. 어? 가라. 들어가. 이펙. 어, 좋았어. 좋아. 가자. 왜 마지막에 3번이 치고 나온 거 아니었어? 오, 8번. 예. 10만 원에서 얼마 나와? 너 얼마 벌어? 20만 원. 두 배네. 아, 두 배네. 아. 두 배 맞네. 흠, 개 신기해. 개꿀인데? 이거 어, 좋은데? 달달해. 어, 재밌네. 어, 재밌다 이거. 어떤이 남보에게서 경마하라고 하더라. 야심차게 준비했나 보네. 그, 아, 진짜. 놓을 데가 없다. 애매하다. 아, 1등만 따는구나. 좀 무섭네. 읽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섭네. 오. 확실한 건 상장 페이지 위기입니다. 떴을 때 그냥 팔아야 돼. 아, 안 되는 것들? 어,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어. 그거 딱 메시지 떴으면. 우와. 발광석 판다, 자희. 아, 진짜? 어, 바다 랜턴도 팔아. 바다 랜턴을 팔아? 응. 15원인데? 개꿀인데? 그냥 모든 블럭을 다 파는 건가? 아, 콘크리트 가루도 다 파네. 건축 자재 다 팔더라. 뭐야? 아, 여기 위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맞아. 갑자기 떨어졌어. 바꿔야겠다, 그치? 이거 침 여기 앞에다 가야겠다. 응, 여기 됐네? 어, 이거 귀엽다. 귀엽지. 잘 사온 거 같잖아? 맞아. 여기서 걸리는 데가 있고 안 걸리는 데가 있다. 아까 그 뭐가 있는... 어, 뭐야, 내가 먹었는 짜이? 아, 그래? 그렇네. 네. 안 걸려서. 헉! 이거 열리는 거 신기하다. 그지? 이거 뭐야? 빤쭈 아니야 이거? 빤쭈 같아. 양말이랑 빤쭈네. 이거 옷장 여기다가 잘 배치했다. 아, 먹어봐. 얼른 오라고. 젠장 누웠다고. 먹어봐.
개웃겨. 누워지는 걸 봐봐. 나 오랜만에 하고 올게. 뭘? 나 뭐? 그래 잊은 지 좀 됐어 손맛. 아무리 그래도 땅을 파야 돈이 벌리지 않겠어? 어쩔 수 없어.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아. 아까 저장해놓은 것도 있단 말이야. 다행히 아무도 안 팔았네. 딱 나올 때 자기 위치 무조건 저장해야 됨. 놀림. 맞아. 네, 무조건 1로 저장해놓은 거. 나는 마인. 어, 뭐야. 이거 색깔이 달라. 왜? 의자 색깔이 달라. 엥? 무슨 의자? 바깥에 신는 의자. 그네 의자? 응. 빛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에? 다를 리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니까. 그거 한번 부셨다가 다시 했는데도 그래? 아 얘만 미디움이라고 붙여있어. 다른 애들은 아무것도 안 붙여져 있는데. 괜찮아마? 홈 삭제 1. 홈 설정 1. 간다. 이거 삭제 안 해도 그냥 덮어 씌우고 해도 돼 누나. 아 그냥 설정으로 덮어 씌워져? 어 같은 제목이면 덮어 씌워져. 아 좋아. 괜히 삭제해. 오 좋아. 언니 짜희 카페트 갖고 싶어. 다음에 카페트 봐줘. 기다려봐. 또 땄다.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 와 근데 이번에 진짜 위험했어. 아 그래? 와 미쳤다. 짜희 카페 무슨 색깔 사줘? 아 흰색 아니면 회색. 와 아니면은 여기 안 파나? 녹색도 나쁘지 않고. 뭐지 리빙룸에 분명 카펫이 있거든? 응. 카펫이 있는데 왜 안 팔지? 와 쫄깃하네. 와 경마의 맛을 알았네 슬프. 심사 쫄깃한 거 봐.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니 코인은 남기라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증발이잖아. 너무 무서워. 근데 재밌잖아. 인정? 재밌어. 큰일 났다 이제. 짜희. 아. 없어. 왜 곰탱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샘플은 있는데 여기서 안 파는데? 그래? 쩔 수 없지 뭐. 괜찮아. 근데 이쁜데? 이거 깔면 이쁠 것 같은데? 왜 안 팔지? 이거 여기 없는 건 파는데? 곰탱이 러그는 파는데 곰가죽 러그는 파는데 왜 기본 러그가 없지? 또 그러네 또 그래. 다음 CF형 경마하러 가는 거 그거 한번 같이 탑승해봐야겠다. 알려줘. 아 괜찮겠어? 아 나 형 믿어. 나 전체 다 걸 거야. 아 난 그럼 추천 안 해. 나 그럼. 아 나 반재산 반재산. 아 나 진짜 안 돼. 그러다가 한번 틀리면 전 재산 다 잃고 누구를 탓하겠어. 나야. 아니야 형을 믿은 나를 탓할게.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나를 탓하게 되는 거야. 안 돼. 알았어. 아.
그냥 속력이나 가속력 중에 제일 높은 거 봐가. 나 그렇게 두 번 땄어. 좋기. 딱 그렇게 두 개만 보면 되는 거 같아. 그 중에 숫자 제일 높은 거. 어, 재밌네. 농사랑 광질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경마를 하고 있는데 자신 너무 한심해졌다 갑자기. 그러면서 중간중간 차트도 확인해야 된다고. 코인도 어. 확인하고. 나 되게 여기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현생이야. 현생을 살아야 되는데 미쳐. 사실 그 누구보다 여기가 현생이었던 거. 아니 딸기가 자랄 때마다 좀 기분이 좋네. 아 맞, 어, 언니 우리도 딸기 심자. 딸기? 어. 저기 딸기 돈 잘 된대. 아 딸기가 빨리빨리 자라. 아 약간 좀 빨리 자라가지고 그게 좋구나. 저거는 딸기랑... 행운으로 안 돼? 행운은? 아 저거는? 딸기랑 딸기? 배추. 아니 그거 이거 그냥 심어져 있는 거 우클릭해서 그냥 캐는 거라. 아 그럼 안 되겠네. 나 딸기랑 배추 하는 중. 근데 배추 개 깔려.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모르겠어. 어휴 좋다. 왜 이렇게 아저씨같이 말했어 방금. 좋구만. 저 형 진짜 나중에 경마장이 있는 거 아니야? 실제 경마장. 어머. 말 이름 막 외치면서 앨리스! 이 말은 가망이 없다. 내가 키우는 건 체력만 내는 쓰레기다. 밥 가져왔다. 구서마 그냥 어? 가족 벗겨가지고 그래? 책 만들어야 돼. 나 어? 화성 갈 거니까 왜 그래? 레벨 3인데 속도 하고 가속이랑 같이 오르는데 이거 키워도 되나 그러면? 헤비. 이게 경마의 무서움인가? 사람 성격 한번 베렸는데? 어? 경마 어떻게 해? 경마. 어 뭐야 내 말이 있네? 응. 말먹이 줘서 키울 수 있어. 아. 헐. 말도 인생 리제로 안 되나? 처음부터 키우고 싶은데 다시. 리얼. 아니 말 만약에 오지게 많이 잘 키워놨다? 개 사기로 키웠어. 그러면 개 데리고 경마 참가하면 무조건 승리야? 아니지 그거 그게 된대. AI가 그 누나가 엄청 잘 키운 말 이렇게 맞춰진대 밸런스가. 그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운이 좋게 모든 너무 밸런스가 사기롭다면? 너무 사기롭다면 그러면 이제 누나 있어봐도 짱이야. 그지. 갑자기 말먹이 마렵네. 형 뭐 말개의 만수르지. 말달인가 이거? 뭐라 이름 지지? 말수르 A라고 A. 에이 나 화성 갈 거니까 말이야. 내 말 이런 진짜 화성 갈 거니까라니까. 에이 화성 갈 거니까. 에이 에이 아, 나 자이 방송 화면 보고 있다가 새끼 빵 터졌네. 오빠 잘 해놨다 이거. 어, 그치. 뭐가? 되게 자연스럽네. 나 부자 될 거야. 내 소유 땅이 많아야 해. 잘 부탁한다. 되게 자연스럽게 해놓지 않았어? 표지판 개 잘 밀었네. 그러니까. 아니 저기에 지집 지어놓고서.
여기는 집을 어떻게 들어가나? 아 거기? 나는 홈 찍고 가가지고 어, 갈 수 있을 편하게 가려면 아 이렇게 오 와 어, 오빠 이쁘게 잘 해놨다. 근데 이렇게 땅이 그치. 넓은데 집이 딸랑 적어야? 하나 더 하려고는 하는데 어. 아직 귀찮아서 안 했어. 아. 오케이. 야, 칭호도 얻을 수 있구나. 칭호는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건가? 와 위더리움 진짜 알아서 샀다. 인정. 이제는 인정이다. 아 그치. 아까 들어갈 걸. 줘봐. 이게 결국에 선택은 당신의 몫이라니까. 누나가 들어가지 말라 했다고. 아니야 떨어질 거니까 코아야 그랬다고. 아니야 떨어질 거라고는 안 했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만 말한 거지. 아, 아니야 신성 모독이야. 이거 더 믿어야 돼. 저거 곧 떠. 나 내려와. 이거 이제 진짜 하늘 몸이야. 오르면은 이제 피눈물 난다고 이제. 하늘 오르면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이초홍색 머리 생각해야지 뭐. 되게 햇빛 보면서 정우나 머리가 저기 있네. 영원한 신은 없어. 영원한 신은 없다고. 젠장. 이거 세톤 변경 어떻게 해? 세톤? 그거 슬래시 홈 설정 말고? 스톤 응? 변경 어떻게 한다는 게 뭔 말이야? 나도 모르겠는데? 홈 설정밖에 모르겠는데? 홈 설정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는 알아? 자기야? 그거 번호 삭제하라고? 삭제는 있어. 근데 이름 변경은 없어. 뭐야 경마 시작했었네? 아 갔어야 됐는데. 어 나 까먹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저거 제일 비싼 차 80만 원 아니었어? 살 수 있는데? 너 연비 괜찮겠어? 아니 그거 근데 궁금하지 않아? 나 이거 궁금하긴 진짜 해. 저거 돈 200 딱 찍는 순간 80만원짜리 바로 산다. 알아서 다인용 차면 사람들 태워가지고 돌아다니겠지. 재밌겠다. 어 드라이브야? 어 뭐야 드라이브지. 이거 로망 아니야 진짜? 그치 집 앞에다가 개 커다란 차 딱 세워놓고 얼마나 깐지. 슈퍼카 타고 싶다. 오 좋아. 차 안 가서 얘는 왜 안 자라는데. 혜완이 형 차 몰래 어, 뭐야, 타고 싶다. 뼈가루 왜 안 돼? 원래 뼈가루 지금 그 막아놨다고. 정말? 어, 근데 이거 묘목이 안 자라는데? 그 안 밝은 건 아닌데 뭐지? 얘네만 왜 안 자랄까? 그 옆에 벽에 횃불 박혀 있어? 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아닌데 근데 얘는 안 닿는데 여기까지? 아니 그 뒤쪽에 어두워서 그런 거 아니야? 뒤쪽에 횃불이 안 돼 있어서? 오케이. 벽 쪽에 안 돼 있어가지고. 절대 딸기만 심어. 공간 부족 아니에요. 저 나무 사이에 있는 저 횃불 하나짜리 저거 때문이 아닐까? 아니야 잘하던데. 그건 뭐지? 다른 애들 다 잘하잖아. 얘만 안 자, 얘네만 안 자라. 어, 얘네가 그 나무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나무 옆쪽에 있잖아. 근데 얘는 나무 사이에 하나 횃불이 있잖아. 이런 왜 안 자라지? 성장 촉진제 내달라고. 내달라. 아니 너무들 죽어.
한때는 농부였다가 한때는 광부였다가 한때는 코인자. 어? 저 색깔 괜찮아진 거 아니야, 자이? 네. 저거. 오! 됐다. 바꿔주셨나 보다. 아니 뭐 그거였을 수도 있어. 그 밤이라서 깨졌던 걸 수도 드라이브 있어. 드라이브 나왔음. 그 뒤에 탈 수 있음? 그 못함. 제 못함. 까비. 아니 우리 딸이 제발 자던 거임. 아니 한 명이 앉고 한 명이 서 있는 그 감성을 모르네. 아마. 그니까. 딸기 몇 개 사와? 아... 열 개만 사와. 열 개... 항상 열 개로 시작하지. 어 깜짝아! 응? 아 놀래라! 아니 뭐지? 아 이거 팔고 있는데 뭐가 시커먼 게 내 앞에 계속 비비적거려서 봤는데 젠타님 얼굴이 아 맞아 맞아 젠타님 얼굴이 좀 놀랐어 놀랐어 놀랐긴 해. 정신 맞죠? 아, 진짜 웃기네. 오빠 어차피 떨어질 때 여기로 떨어질 거니까. 거쳐서. 어디 와 꿈에 나올 듯. 엄마 딸기 10개 자야? 오, 야 아까 살 걸 아까 진짜 되게 쌌는데 300원 됐다. 아, 쉣 잘못 만들었어. 야 자이야, 응. 이거 타봐. 내가 드라이빙 코스 만들어 놨음. 어, 오빠. 컴온. 어? 바닥에 있어? 아 됐다. 따라와봐. 이제 그나마 많이 다닐 수 있어. 여기 이렇게 계단 설치해놨거든. 이까지 딱 돌고 이제 돌아가면 돼. 어때 어때? 오. 이게 뭐라고? 저기도 계단 깔아야겠다. 도로 공사해야겠다. 안돼 안나? 왔네. 아 배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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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라. 오 포켓몬 같네. 혹시 난가? 똘보. 아 너네 둘. 똘보. 김돌복? 똘보. 아, 제일 비싼 게 그거네. 뭐? 100만짜리네. 100만원짜리라고? 응. 차 종이 뭔데? 아, 버스. 막 미니 버스. 근데 버스면 다 타고 다닐 수 있나? 그니까. 어, 궁금하다. 영자님, 질문이요. 언니 준내시를 할 때 영자님이. 그니까 나 그 생각했는데. 저거 미니버스 다른 사람도 같이 태울 수. 왜? 계속 물어봐서? 아 근데 누나. 아? 쟤 근데 개간지 이거 오프로드인데? 이거? 어. 오. 오프로드인데?
고프로도 근데 더 이쁘긴 해. 약간 입차 같은 느낌 나서. 누나 사실 진짜 갑부들은 자동차 몇 대씩 가지고 있잖아. 인정. 알지. 빨리 돈 모아서 여기 있는 차 하나씩 딱 한 다음에 집 앞에 딱 세 대 놓는 거야. 너 어차피 한 3일 뒤에 F5 두 번 누르면 그 사람이 부자의 부자야. 바로 눌러봐봐. F4 두 번 누르니까 부자 3일 뒤 부자 보이지. 아 진짜 개웃기네. 네 알키키. 이거 트랙터 같은 것도 그건가? 저거 막 진짜로 다 잔디 막 깎아주고 막 그러나? 금절긴 한데? 어이 개재밌다. 저 형 저러다가 기름 다 쓰는 거 아니야? 꿀잼. 아 미더리움 다시 조금 내려온다. 봐봐 이거 저기 지금 최고점이 한번 갱신된 것 뿐이라니까 쟤? 쟤 아슬아슬이야. 쟤 아직 몰라. 킹덤도 계속 올라가네. 재수 없성. 재수까지 없어? 재수 없을 정도야? 야 총아 너 어디냐? 나? 응. 나 지금 여기 자동차 상점. 언니 빨리 와. 딸기 언제 와? 자 이거 봐 이거 봐. 응? 여기 이제 위에도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기다려 오빠 나 밀고. 하... 저 좀비 뭐야? 아니, 아 저 뭐 하는 거야 둘이? 어이, 응? 아이 친구들? 응. 와, 잼미들이 자전거 사가지고 오르막길 어? 올라갔다 내려막길 왔다 갔다 거리는 거 같아. 나 잠깐 갔다 올게. 응, 에이, 응. 뭐지? 뽑았다 하나. 어 뭐야? 언니 차 뽑았다. 오 와우. 야 아직 나도 안 타봤어. 미안. 어디 소리는 다른데? 그게 어디 있어? 마우스 갖다 대면 뭐 뜬다 하지 않았어? 마? 말 능력치? 오. 오. 기어 타냐? 타볼까? 응. 내려놓을까? 타봐. 맛있어. 안 돼. 아, 까비. 형 땄어? 몰랐어. 돼지 같은 거. 아, 개 웃기네. 그러니까 오빠 목소리 왜 이렇게 주시하냐? 그러니까. 몰랐어. 돼지 같은 거. 나 이거 아까 그것도 있는데. 오. 어이 뭐야? 오. 와 뭐야? 경운기 아니냐 이거? 어 잠깐만 나 이거 트랙터 경운기 잘못 주신 거 같은데? 영자님이? 영자 아 영자님이 잘못 주신 나 이거였거든 이거? 날. 영자님 계속 불러서 죄송한데 왜 안 가져? 아 기름이 없구나. 그거 기름이 없어. 저 아까 그 어이 좀 빠른데? 부상받은 오 잘못 뭐. 주셨어요. 너무 좋은 걸 주셨는데? 좋은 걸 줬다고? 어 사실 그러니까 이게 더 쌀 수도 있어. 아니야 이게 더 비싸. 이거 훨씬 비싸. 어 그래? 이게 한 몇만 원이더라? 제가 저 야 나도 헐 야 뒤에 타봐. 저 이거 안 타죠? 세 발 안 타죠? 응. 아 까비 이거였는데. 아 오케이 아 됐다. 뒤에 타봐. 개 섹시했는데 까비 됐다. 감사합니다. 어 나 깜짝 놀랐네. 아니 뭐 이런 걸 사왔어. 아 좀 가온한 걸로 딱 사오지. 몇 개가 있는데. 아 언니 딸기나 좀 빨리. 100만 원 원어가 진짜 통. 아 정말 이제 만 원짜리 사오고 말이야. 바라바라바라밤. 야! 야 기름값이 얼마인데? 바라바라바라밤. 미친놈들아!
바라봐라 바라봐. 나 이거 만 원짜리 기름 60화 부은 거라고. 미치. 배달의 민족입니다. 귀엽게네. 아 늦게 오셨네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 아 죄송합니다. 미끄러가지고요. 예 잠깐 미끄러질 뻔했거든요. 야, 근데 스쿠터 잘 탔다. 오토바이랑 스쿠터 중은 스쿠터가 뭔가 더 귀여워서 좋은 건데. 언니 이거 천장에 안 심어진다 조명? 겁나 웃기지? 에? 바닥에 심어졌잖아 지금. 아 뭐야? 왜 천장이 안 달려? 이거 뭐 뚫어방이냐 이거? 아니 뭐야? 아니 뭐가 잘못됐는데? 불 켜지는 뚫어방이야. 아 이런 거 천장에 심는 방법이 있어. 어 보자. 아까 꼼수로 했었거든? 설마 천장을 이거... 부수고 심는 건가? 어 천장을 부시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잠깐만 여기다가 넓이 때문에 안 되나? 잠깐만 혹시 이거 해줘야 되나? 한 칸만 더 올려봐. 응. 어? 잠깐만 이것도 불량 같은데 이러면 불량이 안 되는 있어? 거 보니까 나 아까 불량 때문에 환불 하나 했었어. 어 자희야 그거 어? 그거 네가 말한 다음에 네가 5,000원 환불 받아라. 아 그러겠다. 운영자님 나 또 운영자님 부르기가 좀 그래서 그래. 와 도둑놈이었어. 고마워 이총. 근데 이거 든 채로 텔레포트 타지나? 어 그거 타죠. 운영자님 보셈 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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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심어짐. 절대 안 심어짐. 근데 바닥 보셈? 근데 조명 대박. 족버그 족버그. 족버그 족버그. 안 돼요. 돈 막힘 돈 막힘. 어? 오 했다. 두 칸 올리고 하니까 되네. 족버그 족버그. 뭐야? 버그 왜 반대? 왜 반대? 아 진짜 웃기네. 이거 어디다 심냐? 우리 조명 두 갠데. 그러니까. 이거 쓸 데 없어? 근데 저희 이미 조명 안 되는 줄 알고 사버렸는데 환불 안 되나요? 족버그 족버그. 족버그 10만원이라 해 10만원 되겠냐 10만원이? 나 땅 파러 갔다 올게. 외로운 나 돈 벌러 간다. 아니 저 스쿠터 어떻게 들고 댕기는 거야 근데? 아니 진짜 그거 조심하라니까? 그거 저러다가 저러다가 그거 된다니까? 나 아까 요금에 빨궜잖아. 시프트 어떻게 들었어? 시프트게 시프트 우클릭하면 떨어지는데 내가 그 이게 세워놓을 데가 없어서 집이 없으니까 그 들고 다니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들고 있는 걸 이게 분명 나는 그냥 그걸 하려고 했지 돌을 거기다 설치하려고 했지. 근데 그 돌이 설치 안 되고 용암 속으로 내 그 자전거가 빨려 들어가는 거야. 너무 황당해서 말했더니 그 아까 보상으로 돌려주신 건데 잘못 주셔서 경운기를 주셨더라고.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잘못 주신 거라고. 아 근데 양심적으로 하지 말걸. 야 코아야 헬스장 왜 가냐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하면 되는데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와? 아 좋네. 3대 5백 가능. 펌핑 제대로 된다 야. 3대 5백 가능. 3대 500 딱 가능. 돌아해드리네 진짜. 뭐하냐고. 김계란 딱대. 어. 여기서 나도 UDT? 아
아 형 지금 근손실 오는데? 닭가슴살 먹을래? 먹자. 어 닭가슴살 좀 먹어. 개웃기네. 진짜. 운동을 왜 필요하냐길래 뭔 말이냐고 화면 보는데. 아니 아까 나 너무 재밌어서 혼자 하고 있는데 심포 형이 옆에 와서 혼자 몰래 하고 있는 거 따라 하고 있는 거야. 김심포. 와 김심포 운동 중독이 되어버렸네. 믿을 그러니까. 수가 없나. 이것이 봉봉 서버의 힘. 됐어 개또다지. 패스 패스 패스. 와 운동 너무한 거 아니냐. 으차 으차 으차. 아 뭐해. 아 쏘리. 아, 야 미친놈들아. 야 이걸로 100 100을 쌌다. 뭐야 됐어 으차. 뭐야 돌아야 되냐. 으차 으야 으차 으차. 아 그럼 이거 빨리 하면 더 덜릴 듯? 어 뭐야 코야. 어 누나 지켜버렸다. 나 아직 신인걸까? 페이크 질린데 이거. 어 방금 땅이 막혔던데? 어 페이크. 오 광속 페이크. 흑자. 오! 개멋있다. 개멋있다. 한 거야? 형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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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저희. 아 까비. 내 좀 가까이서 줄게. 가까이서 줄게. 좀. 오케이. 아. 내 신장 속으로 마탱이가 한다. 아까 왜 이거 괜찮아 튼실 하들라. 고장이 안 나네. 아씨 녹화 끼고 있을 걸. 개 재밌네 이거. 어떻게 들어? 시프트 그 시프트 움클릭이하고 우클릭. 던질 때도. 아따! 아니 아웃인가? 잠깐만 이거 좀 치우자. 지금 딸기가 제일 비싼가? 아니 다 50원이야 농담. 다 똑같아. 어 잠깐 밥 먹고 있는데. 근데 하나만 되는 것도 아니 그 뭐지? 한 번 수확할 때 세 개씩 나오는 애들이 있어. 뭐야 뒤에 누가 버스 뽑았어. 우와 어디 어디 나도 볼래. 내 뭐 아냐? 불만한 자리 버스 뽑았어. 우와 나선님이랑 아~ 우와 대박. 또 와가자 우와 우와 어 이거 높은 데도 올라가 한 칸. 와 개쩐다.
어 아픈데 운전자? 누가 죽어가는데? 우와 우와 와 이거 연료 3만까지 들어가. 우와 개쩐다 진짜. 진짜 많이 들어왔나. 우와 버스 던지는 거 가능한가? 그러니까 형 너무 던지고 싶지 않아? 여기 올라가신다 리얼. 저기 하려 어? 던져버려! 저기 하려 던져버려! 미칠 것 같네. 어, 나 땅 파다 턱이 아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 미치는데? 아, 너무 약간 웃겨. 손에 더 잘 감기는데? 커서 그런가? 부피가? 그런가 봐. 어. 우리 저거 웃을 일 있어도 사야겠다. 나 간다 간다 간다. 이거 스파이크. 100만 원이야. 스파이크. 100만 원짜리 배구. 버스로 캐치볼이라니. 강하시네요 마성님. 이거 주 부시면은 아이템으로 바뀌지? 뭐? 이거 탈 거. 아니지 않나? 아 탈 거는 들고 다녀야 된대요. 안 깨지네. 어 이거 그래서 집에다가 설치해야 돼가지고. 집이 없으면 힘들어. 따졌어. 재밌다. 뭐? 이거 버스. 뭐 모아서 사면 되지. 열심히 모아야겠다. 우리가 새로운 놀이를 하나 알려드렸다. 근데 자꾸 돌아오셔. 아니 근데 신나서 드라이빙 하시는 거 아니야 그냥? 애초에 누나가 타고 있으니까 픽업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와 근데 저거 아 잠깐만 오프로드 한번 하고 싶다 이거. 약간 기발한데? 오프로드? 코아야. 응? 그 두 대 가지고 한번 저글링 해봐 되나? 해볼까? 아 힘들어. 힘들어? 어 까미 수직으로 안 던져지나 보네. 형이 한번 해볼래? 와서? 날? 응? 이게 수직으로 던져지면 아마 될 거거든? 되긴 하는데 내 손가락이 좀 느려. 해봐. 간다. 일단 이거 치우고. 아 여기 두 개 겹쳐져 있어. 여기 두 개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네. 이모로도 있어. 야 차라리.
잘 안 되긴 한다. 어, 안 보이니까. 3인칭으로 하면 내 캐릭터가 가려서 안 보이고 1인칭으로 하면 밑에 있는 거 쪼을 때 어려워. 그냥 이거 서로서로 건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나을 듯? 기다려봐. 1인칭으로 한번 해볼게. 어? 아, 이 화면 위에 얘가 있으면 안 던져진다. 어, 이걸 잡으려고. 어, 안 돼, 안 돼. 안 던져지네, 위에 있을 때. 나 작은 거 듣고 그냥 왔다 갔다 거리면서 우리가 서로서로 패스하면서 그거 받아보자.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는 마음을 알겠어. 안 된다, 안 된다. 작은 거 들어봐, 작은 거. 언니 우리 대... 아니구나. 하나. 아니 우리 대두나 보리나 감자 아 감자도 밀가루 되는 거야? 감자도 빻을 수가 있어? 감자가 되던가? 감자 안 됐던 거 같은데. 감자. 여기 보니까 그거 저기 어 대두 거기서 봐봐. 어 대두 혹은 보리 혹은 감자래. 감자 아, 감자 어. 되는 듯? 어 멀리 간다. 그래? 잠깐 내가 멀리로 갈게. 이거 양파는 나 어떻게 할까? 양파를 놔둘까 팔까? 양파? 나중에 써먹을 것 같은데? 이거 어려운데? 쓸려면 이것도 어려운데? 그거 저것 때문에. 저거 이름 뭐야? 경마가 떠온다. 미친 경마쟁이. 하이 이러고 있네. 진짜. 어 됐다. 가속 20, 20. 너무 어려운데 이건? 그럼 8번 말? 아 딸기 열심히 지는구나. 아 역시 8번 안 돼. 어 되나? 가자 8번! 코아야 감자 어? 좀 빌려봐. 가자! 어 먹어 누나? 되나? 아, 팔. 아 졌다. 아, 아 5번 말이네. 아 기값이 안돼 내 5만원 팔이 이길 뻔했는데. 아니 이번 거 너무 어려웠는데? 어 너무 어려웠어. 다섯도 똑같은 게 3마리였어. 어려워 경마. 아니요. 어렵다기보다 운이야 저거. 너무 운이야. 나 인면에 감자 왜 이렇게 많아. 너 딸기 많이 심었구나. 응. 딸기가 많이 나... 나와? 딸기 한 번 하면 네 개? 한 번에? 한 번 하면? 그래? 200원씩 거의 세 개에서 네 개 그렇게 걸려. 상추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상추도 해놨어. 그래서 뭐가 더 이득인지 좀 더 비교 한번 해볼. 확률이긴 한데. 나 어차피 주말에 잘 못 들어와가지고. 아마도 누나 좀... 마실 듯? 그런가? 응? 그 벌들의 상태는 어떻죠? 벌들 아주 양호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 밀가루 한번 만들어 볼까? 어딨지? 냄비에다던가?
리브전 절구. 어떻게 쓰는 건데? 이렇게 이거랑 오 대박. 꿀을 팔아볼까? 요리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 패치 할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요리 효율 좋게 기다리긴 귀찮고. 그것도 인정. 프레시 워터? 랑 소금. 소금을 어떻게 만들지? 물량동이랑 프레시 워터면 소금이야. 아 저러니까 소금을 많이 만드셨구나. 아까 소금 5만 개 만드셨던 것 같은데. 아유 경마로 이런 거 다 복구했다. 씨. 어 치킨 하나에 1,700원이네. 왔다. 얘들아, 응. 꿀 그냥 응. 팔아볼까? 뭐? 꿀. 꿀? 냅, 꿀 지금 되게 싸. 팔아볼까? 80원이야. 너무 싸긴 해. 그 치킨 하나에 1,700원이라고? 너무 싸는데. 밀가루가 나오네. 치킨 하나 만드는 게 1,700원이니까 치킨 만드는 게 얼마,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재료 4개, 닭이랑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시간에 그냥 딸기 50원짜리 34개 파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너무 너무 손해긴 하다. 이게 그나마 제일 요리... 쉬운 게 로스트 치킨인데 로스트 치킨은 처음이야. 그리고 레시피 엄청 쉬운 게 씨앗스프인데 그것도 그 조합하는 시간이랑 이런 거 하면은 그냥 갖다 파는 게 더 빨라. 저거 비트스프도 그거던데? 그나마 쉽기는 한데 저것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 아마 요리 버프가 따로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나중에. 또 안 놀리는데? 시옷 언제 나가고? 비싸가 된다고? 지금으로는 요리하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건 맞긴 하네. 그냥 크게 밭 지어가지고 갖다 파는 게 더 빨라. 더 많이 벌고. 똑같거나. 이해가 안 돼. 저희 농장은 쓰셔도 되지만 사용 10%만 넣어다 주세요. 아 감자는 다 드셔도 됩니다. 와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뭐야 나 너 뒤에 있는데? 과야? 넘어가 귀찮아. 언니 저분이 초면에 오자마자 나 때리셨어. 소음이가? 엄마 이분이 초면에 바로 도둑질했어. 바로 띵끗했어. 너 그런 애였어? 처음에 그런 애였어? 먹을 거 별로 없는 사람? 있어요. 나 있어. 이거 유충 있잖아. 냄비랑 하면은 육수로 바로 되거든? 이거로 그나마 음식 걱정은 없어. 한 칸씩 차긴 하는데 64개 막 복사 계속 많이 돼가지고. 오 뭐야 와 대박. 더 줄까? 이거 먹으면 이거 요리 만들면 돼. 요리 만들어 줄게. 땅은 안 파? 어디 보자 육수로 할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우선 소금이 필요해. 아니 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 근데 우선 빵 만드는데 이렇게 뭐가 많냐? 그니까 내 말이. 귀하다. 어? 빵이 되게 귀해? 그리고 내 말이 이게 아니 그 저거 둘이 채팅치는 거. 세훈님 반응 재밌음.
있고. 아니 나성님은 이 노가다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나성님 노가다 진짜 잘하셔. 노가다의 왕이야. 이걸 5만 번 하셨다고? 5만 번? 아까 역관님이 12만개 있다고 했나? 그러고 나성 저기가 그가 소금물이 한 명이 갑자기 소금물 5만개 팔아요? 이러더니 다른 사람이 6만개 팝니다 이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12만개 팝니다 이랬었거든. 저 하루 종일 소금물만 만들었어. 대단하시다. 이 총이 탔던 스쿠터 팝니다. 야! 와, 안 통하네. 그래서 내가 아까 죄송한데 짠내 너무 난다고 저기 약간 염전의 냄새 난다 했잖아. 양동이 많이 만들어 사시는구나. 와, 위도림 개떡락했어. 봐봐. 다시 올라갈 때가 된 건가? 잠깐만, 10만 초인데 위더? 그래. 킴덤 6. 헤비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지만 위더리움 쟤는 약간 그렇다 할까? 위더 지금부터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떨어질라나? 아, 난 지금 넣었어. 난 지금 넣었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한 번 타자. 맞아, 들어가자. 말할게. 나 위더 7주 넣었어. 7주? 7주? 와 나 4주 넣었는데. 나 3주. 이거 딱 20 되는 순간 또 난 발 빼는 거지. 아로도 빼서 또 이득 보고. 좋아. 숨 쉬고 와야겠다. 우리 다 한 배 탄 거야. 다 같이 오케이. 뒤지는 거야. 오케이. 나 숨 쉬고 온다. 오케이. 아 나 근데 아 나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이거 왔다. 아니 나 아까 보니까 나 밥 먹는 그 잠깐 사이에 한번 바뀌었을 때가 20만 넘었었더만. 그래가지고 그때 못 팔았어서 피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바로 코인 바뀌길래 보니까 바로 오른 거야 20으로. 빵 거 넣으면서 팔았지. 잠깐만 경마는 못 참지. 이거 보고 가. 미친놈아. 미친놈아. 아. 타임 아. 말고. 아. 병. 같이 뛰고 있는 거 레전드래 진짜. 잃었어? 어. 근데 2,000원이라 괜찮아. 갔다 올게. 파이를 한번 만들어볼까? 나 파이 만들 수 있는데? 아니 나 생각보다 되게 약간 열심히 일해서 돈 번 돈으로 슬쩍슬쩍 코인도 하지만 결국 보면 노가다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달까? 생각해보면? 사실 누나는 좀 많이 노력하긴 함. 맞아. 틈날 때마다 계속 땅 파고 있잖아. 땅 한 번 파고 나올 때마다 7만 원씩 벌고 나온다고. 꿀. 나도 땅 들어가면 7만 원씩 벌긴 하는데 이제는 그 어둠의 세계가 나에겐 너무 맞지 않는 공간? 일단 방송에서 이제 땅 안 팔라고. 사람들이 제발 햇빛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비타민이 개부족해 캐릭터.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에서는 땅을 안 팔라고. 우와. 저 지금 하면서 지금 농작물 오지게 하고 있음. 재밌다. 블루베리 파이 만들어봤어. 이거 배추 캘 때 배추 흩날리는 거 개멋짐. 아, 배추가 흩날려? 아, 나 마이크 끄고 있었구나. 블루베리 파이 만들어봤어. 어, 어때? 몇 칸 차? 이거 이따가 많이 떨어지면 한번 먹어봐줘. 오케이. 그래서 많이 차면 블루베리 파이를 그냥 만든 다음에 우리 밥으로 쓰자. 그럴까? 만들기 쉬워? 어, 귀찮을걸? 만들기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재료 있으면 쉬워.
와씨, 내 50원짜리 하나 먹을 뻔. 밭을. 아이쿠. 다인님 스트리머라는 직업이 오래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인데 허리 통증 같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냥 아파하는 것 같아요. 오늘 폐광이 뭐가 되게 많네. 폐광 투성 있네. 폐광에 대놓고 다이아가 있네. 어? 나 내 영상 뭐 올리지? 뿅. 편집을 안 했네. 모르겠다. 여기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내 실제 돈 버는 게 중요한가? 정신 차려. 뭔 소리야? 현생 살고 있는 건데. 안돼. 그래, 바람직하다 코아야. 당연하지. 바로 캐시템 질러가지고 날개. 아, 캐시템 캐시옷 언제 나오? 아, 마렵네. 캐시옷 언제 나오나요? 나 무시당했어. 이거 이총이 불러야 됨. 아, 나 너무 많이 불렀어. GM님이 없네. 없으면 문의에다가 남겨야 돼. 아니, 나 아까 처음에 문의에다가 그거 서버 다운로드 링크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GM님 계시네? 그래가지고 물어보자마자 바로 그 서버 다운로드 링크 갑자기 생긴겨. 너무 머쓱해가지고 너무 부끄러웠어 진짜. 뭔가 하나도 찾아보지도 않고 뭔가 그냥 대충 채팅으로 물어본. 그런 기분이. 자, 다섯 여섯 번 계속 봤는데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아까 없었었어. 한 몇 분 뭐지? 서버 오픈 한 4분 전인가? 그때 3, 4분 전에.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미리 다운받을랬는데 없길래 어라라 어디지? 도저히 못 찾겠다 하는데 갑자기 치는 거와 동시에 그게 올라오니까 개멋스. 미안했어. 어라 내가 너무 참을성이 없었나? 그러니까 좀만 더 참아볼걸 그랬나? 10분 동안 찾았지만. 어라 딸기밭 늘리고 싶은데. 영자님 계신다. 슬미야, 호아. 영자님. 오빠. 이거. 물 떨어질 때 떨어질 구간 정해둘 테니까 여기로만 떨어져. 어디 좀 하지 말고. 돈 벌어. 캐시옷 오늘 나온대. 여기로만 떨어져. 걱정하지 마. 나 정확히 떨어져. 보여줄게. 오케이. 망설임 없이 바로 뛰어내려서 여기. 이야. 오, 좋아. 미관상 이거 없애도 돼. 기억해 놨어. 오호호호호호. 오, 쟤 좀 멋있는데? 쟤. 유명하고. 저도 한 번씩 실패한 거. 바로 여기. 버리면 실패한 거임. 나무 때문에 부딪힘. 이거 리얼. 아, 리얼이? 오케이. 기억해둠. 대신 내가 의자가 의자 해줄게. 잠깐만, 위더 떨어진 거 아니지? 아직 안 바뀐 거네. 2분 뒤. 나성님 방금 100만 원 벌었다는데? 어? 주인님으로 모셔야 되나 이제? 은혜다 은혜. 은혜다. 은혜다 은혜. 저기는 약간 돈을 노동을 엄청 한 다음에 한 번에 다 팔아가지고 엄청난 부를 얻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거 같기도 해. 은혜 환영시켜줘야겠다. 여기서 스쿠터 들고 와야지.
아! 언니 건데? 아이 열렸잖아요. 저희는 제 던지기 놀기만 해가지고 연료도 쓰지 않는다. 조금 그렇네. 됐습니다. 사용료 여기 냅뒀습니다. 사용료 얼마죠? 얼마까지 알아보셨나요? 저 기름 쓴 것만 남은 데서 사실 상관없어요. 기름 안 썼으면. 이게 기름이 생각보다 비싸. 인정. 맞아. 여기서 하자. 저거 뭐지? 큰 기름통이 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그걸로 할래? 이걸로 할까? 근데 이거 들어오자마자 여기 있지 않아? 어 여기 있네? 응. 점수 중인가 봐. 근데 이 정도면 머리로 찍으면 흉기 아니야 이거? 개 흉기인데? 어 봤다. 형 토스. 뺏겼어. 뭐 하고 놀아? 은혜한테 스쿠터 뺏겼어. 보자. 냄주에 있어? 아 여기. 안 움직인다 여기서는. 안 움직여? 아 움직인다. 저 움직이는데? 아 얘 면허가 없어서 운전이 안 되나 봐. 한용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니, 서서는 움직여. 총 누나 미안 약속 못 지켰어. 언니 기름 썼대. 응? 기름 써버렸어. 오 아니야 이따가 기름 알아서 채워놓겠지 뭐. 리얼 맞아. 리얼 상관없어. 우리 경마로 실패 형이 돈 따올 거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실프가 따오는 거였냐. 실프 경마 장인이야. 맞아? 아니? 나 초반 두 번 말고는 골았어. 에메랄드 아닌가? 에메랄드 찾았다. 오. 에메랄드 얼마지? 천 원인가? 저게 다이아보다 비쌀 거야 에메랄드가? 아 진짜? 있어본 그래? 근데 원래 다이아가 500원인데 에메랄드가 더 비싸긴 했어 원래. 왜? 밭 갈아버렸어. 밟아. 야 다시 터치. 어 잘못 설치했다. 좋아. 우리도 부자야.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 에메랄드 하나 더 찾았다. 당신 내 밑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허, 오지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구먼. 에메랄드 한 번에 다섯 개. 아! 김씨
왜? 미안, 3인칭으로 하다가. 나 대충 무슨 상황인지 알겠다. 물난거 실패해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밭에 그거 맞아. 그렇게 됐지. 아니 3인칭으로 해가지고 새버렸다. 이런 왼쪽으로 뛰어야겠다. 봐봐. 응? 여기는 어때? 여기. 어. 그치. 좋아. 열로 뛰어야겠다. 사실 저게 맞는 건데 괜시리 루트 생각해가지고 더 안에 들어갔다가 방금 참선을 만들어버렸다. 어! 괜찮네. 다행이다. 저건 잘했다. 그 폭발 방지. 응. 좋아. 후. 알차다. 위에서 한번 봐볼까? 오, 대박. 알차다. 맞아. 넓어. 좋아. 넓어. 화로 뒤쪽에 한번 해볼만 한데. 그지? 화로 저기, 뒤쪽? 저기 초록 색깔 돼 있는데. 울타리 안에. 4만 원 있고. 여기? 어. 여기다가 또 밭? 아니.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아, 오케이. 괜찮네, 여기도. 연하, 거나 사실 별 다를 바 없었다고 한다. 나 지금 기분 너무 좋아. 왜? 나 지금 에메랄드 말고 다른 것만 캔 거 팔아서 지금 9만 원 벌었어. 헐, 한턱 쏴. 어? 무슨 소리야. 한턱 쏘라니. 한턱 쏴. 한턱 쏘라고? 이미 내 자의가 아닌 타의적으로 계속 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스쿠터 한 대 하나 더 쏴. 미친 인간들. 진짜 레드스톤이 효자다, 효자야. 뼈가루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건가? 몰라. 일단 업데이트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일단 남겨두긴 하는 중. 맞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 다시 쓸 수 있게 될 수도 있어. 맞아. 김남봉은 누나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변태라서. 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버렸을 때 바로 써버리는. 가능성이 있어. 헐. 봐봐, 실패형도 인정하잖아. 아니 초록아, 거기서 터져버리면 아프잖니. 응해. 코인 어떻게 됐지? 이더리움 떨어졌다. 한 번 더 떨어졌어? 와, 아크코인이라는 게 생겼네. 3만 밖에 안 잃었다 근데. 아크코인? 아크. 뭐지, 방금 드립이었었나? 아니 이름이 아크야. 그러네? 아크코인. 아크는 뭘 모방한 거지? 아, 비싸다. 아니 물. 자기가 조만간 딸기 농사 접겠는데? 밖에 달게. 미안. 김수포. 진짜 웃긴 게 내가 안 볼 때라도 하면 모르겠어. 근데 매번 그럴 때마다 내가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보고 있어서 안 볼 때는 항상 성공했는데. 사실 실패로 노리는 거지도. 버그인가?
네 딸기다 봐라. 야, 네 딸기 살살 녹더라. 맛있더라. 살살 녹. 우리 딸기 아껴줘. 진짜 물로 살살 녹던데. 이게 그 매차구창가 그거냐? 우리 딸기 아껴요. 굿. 굿. 형 경마다 기름값 벌어야지. 잠깐만 사탕문어 어디다 팔지? 사탕문어 안 팔리지 않아? 안 팔리지 않나? 아 안 팔리는 애야? 사탕문어 우리가 그냥 하려고 심은 거야. 그거 뭐지? 아~ 스톤한 데 좋아서. 아하. 딸기만 키 딸기만 딸기랑 그 양파. 밖에다 하길 잘했네. 아 안녕하세요 신님. 제발 용암 깊숙이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진짜 제발 올라갈게요 신님. 나도 한번 팔아봐야겠다. 계속 모아놓고만 있어. 헐 용암 속에서 다이아 발견했어. 띠용? 띠용? 팁 반칸 남기고 죽을 뻔. 다이아로 살았다. 평생 같다. 진짜 저 다이아 킬러다가 평생을 막아볼 뻔했네. 큐. 위에서 엄마가 용암 근처로 가지 말래 했던 거구나. 예, 용암 근처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 어, 그거 보리콘다 성우 목소리 같은 느낌. 너 보리강이라고 들어봤니? 보리강? 보리강이라고 들어봤니? 보리강? 보리 곤다 보리 곤다 그녀를 낳아 보리 곤다 바보 같은 뱀 보리 곤다 보리 곤다 보리 곤다 인간을 사랑한다고 난 욕해도 난 변치 않아 그녀만을 볼 거야 난 보리 곤다 우와 엄청 좋은가 보네. 나도 거기 가서 어이 쉐뿔 없어서 개 까맣네. 난 11미터짜리 아나콘다. 아야 카펫이 없다. 아이, 바보야 큰일 날 뻔했잖아. 너 미안해. 오빠 적당해 진짜. 왜? 저 오빠 스쿠터 타고 집 안에까지 문 열고 들어오려잖아. 자이야 바쁘다! 나온나 나온나! 아니 스쿠터 타고 집 안에까지 들어왔다니까 진작에. 자이 바쁘다 자이 바쁘다! 묻혀서 미쳐서 확실히 초옥 누나가 하는 말이 뭔지 알겠다. 뭐? 철이랑 금 안 보게 되네. 석탄이랑 레드스톤 위주로 캐게 되네. 그래 이게 행운이 있으면은 저기 훨씬 돈이 많이 된다니까? 근데 나는 철이 조금 필요한데 내가 집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 철 있을 텐데 집에? 맞아 한 번씩 우리가? 캔다 아예 안 캐는 것도 아니라서 괜시리 심심하면 그냥 톡톡톡톡 거림 가는 길 있으면 캔다. 이쁘다. 아따 집 이쁘다. 집 잘 꾸며놨나? 예이. 변한 건 없지만. 변한 건 없니?
노래 제목 뭐였지? 딸기 벌써 다 자란 누. 딸기 벌써 다 자란 누가 제목이야? 딸기 벌써 다 자란 누. 딸기 노다지 이거. 이상하다. 우리 양파가 분명히 있었는데. 있었는데요. 누가 갖다 팔았나? 범인 누구야? 나 안 가. 나 손 안 댔어. 조용히 있는 김진풍이야. 어? 뭐가? 형이 저 집 양파 털었어? 양파? 응. 털아. 양파는 모르겠고 누군가의 정성어린 농작물은 내가 아는 것 같긴 하고. 개웃기네. 조용히 있는 김. 근데 진짜 너무 많이까지는 안 해도 될 듯? 나중에 하기 힘들어지니까. 처음에는 막 엄청 하다가 사람들이 또 지치면 이제 잘 안 해. 그리고 너프된다고 또. 또 다시 다 밀고 다른 거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 딸기를 팔고. 오, 7,000원. 좋아. 인테리어를 사는 거지. 아니, 왜 없지? 왜 카페트가 없지? 카페트 있었는데. 나 발견했었는데. 인형장님 불러 찾으려고 하자. 침대 느낌 있긴 하네. 뭐 진짜 그런 질문. 그지 느낌 있지. 야, 이 옷장으로 딱 그 뭐랄까 칸막이? 탈의 공간. 칸막이. 센스 좋은데 옆에 창문으로 돼 있어서 밖에서 다 보이고. 어? 되게 CFM 그거 뭐야? 그게 뭐던가? 방금 뭐 뜨지 않았어 화면에? 나 귀신이야 그거. 누나 조심해. 김슬퍼! 에? 왜요? 내 침대에서 자고 있구만! 내 자리에서 자고 있어서 나한테 거였구만! 아 그런 거였어? 아니! 아 그런 거 떴어? 뭐가? 아니 너도 떴을걸? 뭐지? 원 오브 텐 어쩌고 저쩌고 맵 뜨길래 뭐지? 뭐 이런 게 뜨냐? 뭐 그래 진짜 떴네. 아 원 오브 텐 슬리핑. 아 나가 떴는데 그거? 10명 중에 한 명이 자고 있다. 아 10명 중에 한 명 자고 있는 거구나. 카펫 어디 있는데 그래서? 아니 너 왜 영자님 없어? 카펫? 김셰프 내 자리에서 왜 내 자리에서 자고 있어? 지성 박지성 키키 키키키키. 아 여기 리빙룸에 있네. 근데 있는데 저기 안 팔아. 안 판다고? 없어. 아까 봤는데 없더라고. 어 진짜 없네? 카펫이 없어. 저거 하얀 거 살라고 왔었는데 없더라고. 허허. 진짜 없다. 러그 블랙은 있다. 그 곰. 곰 가족 왔다. 러그. 지금 오셨다. 영자님. 카펫을 사고 싶은데 여기 진열은 되어 있는데 팔지를 않아서요. 전시용인가요? 설마 전시용이겠어? 에이 반성 가끔니까. 에이 무슨 갈비일까? 영자님 좋은 말 할 때 아빠 거 없네. 죄송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지? 자기 누나가 좋은 말 할 때 줘야지. 초원 언니가 내 나라 바로 써버렸네. 지성. 지성.
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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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크. 그래서 어디가 조크였죠? 지금 살고 있는 거 자체가 조크. 아야. Just kidding. Kidding kidding. 그 돼? 허? 그거? 눈물에 똥꼬쇼 하면 이렇게 되는 척. 진짜 개별로네. 어, 나 8,000원 걸고 올게. 아, 딱풀도 떨어지고 있어. 뭐야, 이거. 와, 이거 헤비 코인이 그거다. 헤비가 아르세우스 탄다. 어, 계속 올라가네. 지금 25까지 찍었어. 에. 어, 위더도 올랐네, 그래도. 뭐 사지? 뭐지? 오늘 다이아의 날인가? 다이아 그냥 다 팔까? 난 다 파는 중인데 계속. 너무 많이 나왔어. 어, 그러니까 지금 내 셋인데? 너무 많아. 다 팔아버려. 그게 낫겠어. 우리 다이아 쓸데없지? 자이. 응. 다이아 그냥 다 판다 그냥? 다이아 도끼 만들 것만 딱 남기고 팔아야겠다. 나 다이아 곡괭이 하나만 만들어주면 돼. 그래? 미모? 왜용? 야옹! 아침인가 본데? 일어났어. 심지어 겹쳐가지고 더 소름 돋았네. 타이밍이. 원래 미모이 부르면 대답해가지고. 미모? 미모. 와옹! 대답해. 에용! 해지멜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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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흠. 아이고. 흠. 아이고. 딴차졌네. 흠. 러그를 한번 깔아보러 가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뭐야? 경마장이던 거 아니었어? 근데 갔다 왔어. 경마. 경마 끝나고. 가만히 있었고 보니까 일단 꼬른 거 같고. 어 뭐야? 러그 샀네? 응. 팔던데 이제. 어, 말하면 파는구나. 말하면 판대. 입구에다 놔둘까? 모든 걸 날렸다는데? 같이 이른 자 웃는다. 도끼가 난 덜 잃어서. 3개 들지? 도끼 3개 들고 6개 빼고 다 팔면 되는구나. 아, 로고 좀 더 큰 거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아, 다이아 238개를 팔아서 11만 원을 벌었어요. 다이아가 효자네. 몇 개 팔았다고? 238개. 너 그거 다 어떻게 구했어? 당연히 다 캤지. 뭐지, 버그인가? 나 광질 은근히 재밌어. 얼마지 그러면? 뭐가? 238개? 119,000원. 미쳤다. 자네 내 제자 해볼 생각 없나? 재능이 보이는구먼. 아 근데 오늘 아까 좀 잘 나오긴 했어. 그냥 되게 쭉쭉 나오더라. 맞아 아까. 좋았어. 근데 지금도 다이아 나옴. 여기 나. 맞아 계속 나와. 치킨 한데. 헐 실컷 치킨 많은 거 처음 봐. 뭐? 으쌰. 에자히. 어? 어 뭐야? 아니 미친. 왜? 아니 나 우리 집에 아이야 얘 만들어주려고 왔는데 우리 침대에 실품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래? 황스럽지 뭐야. 왜 있어 거기. 사실 누나들 침대라서 실패 형이 누워있는 걸 수 있어. 아니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집 왜 만들었냐고. 내 말해. 왜 불러. 여기. 오. 예. 나이스. 이거 근데 다이아 도끼 만들긴 했는데 필요할까? 필요할 일이 있을까? 다이아 도끼. 그지?
아니 행운 3도 다이아 조금 태면 20개가 되는데 행운 4는 몇 개가 나올까 진짜? 행운 4? 어. 행운 4 그냥 두 배로 나와. 그러니까 한 다섯 개 캐면 다 여섯 개 캐면은 한 12개, 14개 나옵니다. 개사기네. 그렇게 나와. 진짜 돈 복사는 여기 있었니? 그래서 짜이 내 거 곱게이 봐볼래? 응, 정말. 어딨어? 나 집에. 응. 구경해. 우리 밥, 우리 집을 살려주고 있는 밥줄이구나, 우리의 밥줄. 와, 미쳤다. 그래. 열심히 대박. 돈 벌고 있어. 대박. 저러니까 코인 들어갈 비용이 나오지. 곡괭이 하나로 하루 웬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수선 무한이야 진짜. 다이아 쓸 일도 없고. 맞아. 다이아 쓸 일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갑바를 쓰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갑바 이거 끌 수 있음. 아 맞아 맞아. 필요하면 나중에 만들면 되지. 오롱거롱. 오롱거롱. 좋아. 우리 집 꽤나 괜찮은데? 맞아, 우리 집 잘 꾸몄어. 이제 1일차. 이제 1일차 지났어. 역시 스트리머 분들 진짜 그 누구보다 현생 원하셨던 분들. 이게 현생이지. 맞지. 여기 자꾸 왜 이렇게 듬성듬성 자라지 싶은 게 실코파 캐나? 네, 저거 합리적 의심 인정. 인정. 그럴 수도 있어. 실포 조금 의심스럽군. 제가 방금 탕탕 하고 있는데 어디 갔어? 치킨 가져러 간 게 아닐까? 근데 재밌긴 한가 봐. 이 새벽에도 아직 21명 있네 우리. 그니까. 너무. 근데 이제 후반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썩거든. 맞아. 난민분들이 오셨는데요. 엄마! 스태프 방종했어. 뭐야 호스팅 감사합니다. 뭐야 쫄? 김질풍. 딱 봐도 방종하고 그냥 밥 먹으려고. 그냥 정말로 편하게 자이 누나랑 초옥 누나 침대에 누워있으려고? 세워놓고 자. 밥 먹으려고 딱 봐도. 나나. 근데 1회 퀘스트 완료하면은 뭐 안 주나? 뭐 준다지 않았나? 4만 원. 맞아. 아 그게 4만 원 주는 거야? 응. 다이아. 어. 4만 원. 야 땅 한번 파고 오면 되겠다 야. 야 특히 뭐라고 뭘 박아? 4만 원. 응응. 그냥 땅 한번 파고 오는 게 더 빠르겠다. 네, 키키. 어린 친구들에게는 큰 돈이라고요. 네, 키키. 아니지, 정확히 말해줘. 경마에 다 꼬는 사람들이겠지. 김씨 보이지 마. 열심히 땅만 파는 사람들은 돈이 부족할 리가 없다고. 자원이 끊기잖아, 여기. 걔 중동임. 아 대두구나. 누가 대두야? 아 아니 그 이름이 콩 이름이 대두. 아, 마음 아프네. 대두. 아 나 진짜 이런 거 한번 볼 때마다 참 감성이 올라온다니까. 응? 무슨? 완전 지하 쪽에서 땅굴 캐고 있는데 한 번씩 꽃 같은 거 보인단 말이야.
뭔가 울컥해? 어, 울컥해. 이 힘든 환경에서 너는 잘하고 있구나. 아, 맞지. 햇볕도 쬐지 않고 물도 잘 없는 곳인데 용암 쬐면서 잘하고 있어. 넌 특별하구나. 녀석, 벌써. 너는 특별히 내가 꺾어준다. 파샥. 내가 어떻게 버텨왔는데. 헤비 한 15, 15까지 떨어질 일이 있나 저게? 없을 것 같은데. 어? 어? 비다 많이 올랐다? 비다 25,000원에 샀는데 34,000원 되는데? 그래? 니모? 왜요? 대답한 거냐고. 왜요? 왜요? 저 여자면 정말 미모 아니냐고. 와우. 에오. 좋아. 녹았어요. 또 다이아 개또. 대박. 아니 한 번 캐면 24개가 나온다고? 뭐? 버그 아니야? 버그 쓰지 마. 버그 아니냐고. 개사기 부리고 있어. 아니 분명 난 6개를 캤는데 24개가 나온다고? 야래 야래 셔가 나이나. 아, 어쩔 수 없구만. 다야 복사해버리기. 내 스킨이 왜 이렇게 보이지? 개못생기게 나오는데? 1.12점이라서 그게 없나? 어떤 거? 그 뚜껑 구현되는 게 있고 뚜껑 구현 안 되는 게 있는데. 메인크래피드. 아, 살만한 게 안 보이냐 왜? 뭐가 뭔지 안 보이니까 모르겠네. 미리 보기 좀 있으면 좋긴 한데. 근데 이거 약간 솔직히 영자님한테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실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못 물어보겠어. 맞아. 오, 앉을 수 있네. 오, 대박. 미몽아. 외용. 와, 나올 줄 알았어. 진짜 외용 하고 있어. 와우. 대박, 이쁘다. 꽃 잘 어울린다. 왜? 이리 와. 와우. 싫어. 오케이. 거참. 와, 나 후드 생겼다 드디어. 아씨. 비컴. 뭐가 생겨? 후드가 생겨? 후드. 후드? 나 원래 뭐 캐릭터 머리에 후드 쓰고 있는데 후드가 안 보였었거든. 아. 형나 어딘? 땅굴. 잠깐만. 아, 잘 자요. What? 구경하러 왔니? 어, 뭐야? 눈 어딨어? 어? 허영 왔는데? 나 여기 위로 왔는데?
다시 해봐. 아이 농사꾼이야. 어! 귀엽다. 아, 귀엽다. 광부도 있는데 고민했어. 아 귀여운데? 짜리 가서 보여주고 와. 알았어. 어? 아 여기 폐광 있나보다. 아, 랭 뭐야? 와, 붙었었어. 농부 옷 갈아입고 왔어. 아, 옷 스킨 갈아입은 거야? 원래 옷이 어땠는데? 원래 이거 후드가 벗겨져 있었어. 아, 그래? 1도 몰랐지? 맞아. 근데 맨날 다이아 끼고 있어가지고. 나 뚜껑 끼고 있었고. 맨날 뚜껑 따로 끼고 있어가지고 1도 몰랐는데? 걸어가지고 와서 호강해 주고 있잖아. 어째 어째 아주 그냥 콩깍지고 뭐. 아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열심히 보러 와야겠구만. 어째 어째 이게 간접적으로 눈치를 더 주게 됐고 뭐. 열심히 돈을 벌어. 미션 성공. 나 주무신 나라 사요. 사실 실평 집에 방 하나를 감사합니다. 한다고 준다고 해서 정말 그냥 딱히 상관없지 않나? 저 형이 자 있는 집 있는데 몰래 들어가서도 모를 듯. 아 이거 내 집을 그 수샷 찍어서 올려야 되는구나. TP 하세요. 자, 땅골 들어가자. 뭐? 조각 만들었어요? 조각 냅뒀어요. 조각 아니 못 만들어. 그렇게 성형 블럭으로는 조각이 안 돼요. 사정이 있었는지 쿨이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뭐 그 절단기로 된다는데 안 됐음? 저 사정 하나 생각해냈어요. 네. 알바하러 온 거니까 그 집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예예예. 네, 급하게 일을 하러 온 거죠. 아니 뭐 하시다가 집에 빚이 아이고. 아이고 집에 빚이. 이게 저희 그 집안 대대로 이게 이어왔던 그 빚도 재산이라고 재산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양도가 돼가지고 빚을 갚아야 돼가지고 또. 그거. 경마에 꼬라 박아가지고 또. 파산 신청하시면 될 텐데. 그... 아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파산 신청도 이게 개인의 재산이나 그 시 뭐 그런 게 좀 필요해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오셨어요. 우리 같은 또 고수의 알바 또 몸 편하고 저기 돈 많이 가져가는 그게 또 없지. 그렇지. 이거 한 번이면은 예. 네, 3대가 돌고 먹을 수 있어. 아 저희 집 다 코인이랑 경마에 다 꼬라 박아갖고. 근데 그거 하면 한 5대가 놀고 먹을 거예요. 그 제대로만 털. 아, 네. 제대로 하면 오래가고 굵직한 저 일이다. 고수익이다. 고수익이기도 한데. 네. 저희
그 뭐야 투자 대비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이 확실한 지금 인이다. 경력 없어도 되고. 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 네. 냄비 이거 뭐야 냄비 소스 냄비 믹싱 볼 지금 있어야 돼요. 자 우선 그 전에 자 채팅 슬래시 해서 홈 치고 스페이스 누르고 설정 스페이스 누르고 여기 숫자나 영어로 아 그래요 영어로 DDUL이라고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했어요. 여기 그러면 저희 상점 갔다 옵시다. 저희 스폰에서 냄비 소스 냄비 믹싱 볼 사와야 돼요. 아 저 집에 있어요.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냄비 소스 냄비 믹싱 볼 그 절구와 절구공이 그것도 필요하네요. 왜냐면 저거 해야 돼요. 밀가루 빻아야 돼요. 이거 처음에 재료 캐는 거부터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세 개만 있으면 돼요. 재료 캐는 거 아니 저 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바로 만들어 본다고? 아니 만드시고 저기 재료 캐는 거 이따 다른 분들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그렇지 만드는 사람 만들 줄 알아야지 만들 줄 알아야지. 예예 예. 좀 그게 있잖아요. 딱 그 사람이 이제 잘 부리실 것 같으니까 이분이 이제 이거 만드시고. 아, 아 재료가 다시 그 어디야? 아이고 절구. 네. 절구와 절구공이 냄비 소스 냄비 믹싱 볼. 네, 딱 네 개. 네, 저 가겠습니다. 자, 떨. 그러면은 이제 1을 눌러가 오른쪽에 저기 그 레시피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오른쪽 밑에 브로콜리 수프를 입력합시다. 브로콜리 수프. 네. 그러면 냄비 브로콜리 파스타 치즈 이렇게 필요해요. 네. 그러면은 오른쪽 저기 뭐야 왼쪽 아래 여기 브로콜리 이건 이제 갖다 줄 거예요 저기. 네. 어우 술탄다 저기 타이어그린 신경 쓰지 마요. 옆집 갱단. 갱단이 갖고 와요 갱단. 네. 좀 비법 알아내려고. 아니, 뻔했어. 비법 알아내려고. 떨은 이제 채워주실 텐데 저 파스타랑 치즈를 만들어서 꽉꽉 채워야 돼요. 아. 여기 그럼 여기다 이거 재료라고 적어놓을게요. 네. 내손 그렇게 해서 요리 유튜버 해도 되겠다. 요리 유튜브. 아니. 그냥 바로 앉아. 구속. 아니 그냥 아니 그런 말투로 요리 유튜버 하는 느낌. 그다음 뭐 해야 되죠? 잠시만요.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실은 나도 오늘이 처음이요. 타워와이트 재료를 봅시다. 이제 냄비는 있죠. 브로콜리도 완성품이죠. 네. 그러면 파스타를 어떻게 만드냐? 네. 믹싱 볼, 버터, 도우. 네. 버터도 만들어야 돼요. 버터 어떻게 만드냐? 소스 냄비. 아이고 또 지랄이네 저거. 소스 냄비, 소금, 생크림. 갱단 또 왔어. 막아봐 이거. 생크림부터 만들어 봅시다. 자 우유 한 세 개 꺼내서. 네. 밑에다가 물을 꺼내서. 자 이제 냄비 하나랑 물 하나 이렇게 하면은 소금이 만들어져요. 네. 우유 안 들어가는데? 다 넣었어요. 우유가 안 들어간다고? 밑에 넣어 밑에. 자 그러면은 냄비에 프레시 워터 이렇게 해서 막 세 덩이 만들어주고. 네. 자 참고로 프레시 워터는 이제 물은 부족하면은 물을 올리면은 물이 복사가 됩니다. 네.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막 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예, 네, 복사가 되죠. 떨 좀 떠져 떨 좀. 그러면 다시 소스 냄비에 우유로 프레시 밀크랑 소금을 넣으면 아니 냄비에 프레시 밀크랑 소금을 넣으면 치즈가 완성된다. 오. 우리 파스타를 만들라 그랬는데 우선 치즈부터. 네. 오? 치즈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한 박스 크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오. 1대1인 이게. 네. 자 그럼 이제 파스타를 만들어 볼 텐데. 네. 자 파스타는 버터랑 도우가 필요하다. 버터는 어떻게 만드는가. 생크림이 필요합니다 우선. 네. 자
자, 믹싱볼에다가 역가님이 갖다 준 우유 한 덩이 해서 이렇게 생크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시 물에서 좀 복잡해요. 그냥 계속 레시피 하고 보시면서 하시는 게 편해요. 물하고 냄비에서 소금 또 만들고 믹싱볼에 소금, 생크림, 아니 믹싱볼이 아니라 네, 소스 냄비, 소금, 생크림을 하면은 버터가 나온다. 아~ 이 버터는 이제 파스타의 그 하위 재료가 됩니다. 네. 아, 그러면은 버터랑 도우랑 합쳐서 파스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우도 만들어야겠죠? 네. 밀가루. 아, 그러면 밀가루는 어디 있어? 밀가루 네. 저희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만들어 그 2층에 있을 텐데. 저희 밀가루 그냥 밀가루 저희 밀가루 만드는 건 패스합니다잉. 어, 밀가루 만들지 마요? 밀가루 보리에다가 보리 절구. 네네 그 네네 절구 그거 만드는 방법은 네. 네. 그냥 딴 사람 오면은 그 절구랑 저기 절구 줘버려요. 알아서 보리 빨아. 네. 알아서 하라고. 그 정도 해야지. 저기 도우 해줘야 돼. 밀가루, 소금, 물. 네. 아이고, 알버트. 어. 올라가면 내려오는 길에 또 해야 돼. 무한 스크롬이야. 어, 그래 맞아. 믹싱볼에 물에 소금에 밀가루를 넣으면 도우가 나온다. 난 이걸 원했어. 무한 떨륨이. 네. 그러면 나갈 수가 없어. 버터랑 도우가 완성됐죠? 네. 여기 상자 보면 이제 몇 층 더 지으면은 내려갈 때 다 자랐겠지. 한모 떨쿠요미. 이거 반씩 32개씩 있는 거 가져가 보세요. 가져가서 네. 믹싱볼하고 네. 버터랑 도우를 넣어서 네. 만들어주면 던지는 걸로 나온다. 어차피 들고 내려가야 되고. 이게 5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박스를 채우기 힘들어요. 오, 이거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파스타 이제 한 박스 빡 채워놓고 그 다음 네. 남은 걸로 채소 채워놓고 그 다음 저기 떨 갖다 주면은 이거 이제 한 덩이씩. 이거 물 섞어 하는 건 떨 어디다? 떨 어디? 냄비에 넣어주면은 우리만의 그 특제. 아, 아 이거 그 만들었다 표지판. 아픈 것도 잊혀지고 이제 좋은 일을 넣어줘가지고 네, 저 비청산도 할 수 있는 그 떨이 나온다. 어... 맨 마지막 상자에 이제 다 넣고 이게 또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서로 일하는 사람. 네. 조심해야 돼. 누가 또 먹고 나를 수도 있어. 맞아.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 거는 이렇게 세 명이서 작업한다 그러면 이게 이거겠죠? 그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겠죠 여기? 네. 여기 20개씩. 네. 그러네, 그러네. 자기 거는 미리 빼놔. 여기 뭐야? 이렇게는 미리 빼놔. 이렇게 자기 거는 그냥 자기 인벤토리에 살짝. 네. 내서 여태까지 그랬어? 아니 안 그랬지. 혹시나. 응, 혹시나. 왜냐면은 우리는 저거 경마 안 했잖요. 아 그러게. 우리 신뢰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해서 딱 한번 하면은 이제 그 선생님들도. 도박 같은 거 손 안 댈 거. 아. 이거 한번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저기 상점에서 저기 뭐야 저기 손님들 저기 우리 VVIP 고객들 저기 알고 보면 저기 NPC 아니요 저기 NPC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하나에 팡 막 전에도 어제도 800원에 사가고 오늘도 800원에 사가고 싹 다 팔면은. 그러면 제가 파스타만 우선 계속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유 알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파스타는 만드시고 저희 치즈는 우선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네 줄이요. 아유 좋습니다. 좋네 좋네. 우리 좀 이제 바삐 일해야겠구만. 아 소금. 이거랑 아니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어? 요즘 복잡해요. 네. 소금이랑 처음에 힘들어요. 처음 힘들지. 그런데 익숙해지면은 기계처럼 그냥 딱딱딱 하니까. 근데 이거 언제? 아 시세병도 나 자꾸 까먹네. 여기 알사장. 응.
나가 사장이라 웬만하면 말 안 하려 그랬는데 저기 근무 중에 저기 코인 좀 보지 말지. 미안함. 네. 아니 코인을 왜 해요? 이거 한탕 끝나면은 저기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지. 아 그러게. 마 코인 떡상 간다. 화성 간다 화성. 이거 사업 아이템 제가 가져왔는데 저는 뭐 없습니까? 화이팅. 뭐가 이상한데 이거. 그 전에 차 뽑으셨잖요. 그지. 그러게. 저것도 제 배달차 내 건데. 아니 그러니까 잘 뽑으셨다고. 잘 뽑았어. 우리랑 밀가루. 아유 사장 그 저희 김 사장님 내가 전에 그 많이 드렸잖아요. 그 철도 드리고. 아니 나 아유 그 내색은 안 할라 그랬는데 사실 이거 인프라 다 깐 거 다 나 때문 아니요?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닌가? 이상하네. 김나스 나중에 네이버 해골 사장 해골 사장이 만들어줘서 난 좋지. 난 행복하지. 나 뭐 오늘 하루 종일 빚도 못 보고 여기 뭐 8시간을 저기 광성 얼마 안 만들고 있었어. 우리 자본 좀 캐스니까 일단 용이나 잡으러 갑시다. 용? 예. 무슨 용? 안 자? 자고 있나서 해야지. 아 근데 자고 있나면 또 뺏기지 않을까? 뭐 아이 뺏기면 이거 또 만들고 있으면 되지. 뭘 걱정이요? 그렇긴 해. 용은 그거 용은 떨 안 줘. 용은 떨 안 줘. 걔들은 그런 거 몰라. 뭐랑? 아니 그냥 처음 하시는데 잘하시네. 어디 경력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저 혼자 그 집에서 혼자 이거 약간 그 파이 한번 만들어봤어요. 파이? 아 거기서 파이라고 부르나? 아 거기서 그 파이? 아니 진짜로 그 블루베리 파이 이런 거.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 아, 네 진짜로 그 파이. 예. 네. 요즘 핫하네. 그지. 혼자 한번 만들어봤어가지고. 해본다니까. 그러니까. 예생만 안 하는 거야. 그래요. 그 못 끊어. 어. 그래서 다시 돌아오신 거지. 네. 그 손맛. 좋지. 손맛 좋지. 오, 야. 어쩌죠. 이게 또 예. 이 남다르 되니까. 두 명이서 하니까 두 배로 더 빠른 거 아니야? 대본은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그러네. 아 저는 뭐 그냥 체험인데 뭐 2줄을 더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러게 2줄 더 만들면 되잖아. 응 2줄씩 먹으면 되네. 그려 나도 저희 연장근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 2줄 더 만듭시다. 그러게 그럼 딱 90 드시고 가면 되겠네. 응 90 드시고 가십시오. 저 약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비타민 엄청 달아서 비카드가 비카 푸셔야지. 근데 코인 그 코인 수소문에서 온 거거든요. 이번 그러면은 그래도 이거 방법하면 이제 시간만 있으면 비카 풀 수 있잖아요. 예. 저희 그 마을 가가지고 저희 100만원짜리 차 하나 뽑아가지고 양손 들고 갑시다. 사람 완전 부러워할 것 같아. 그러게. 깎을 수 있네. 아유. 아니님 고용 계약서 잘 확인해 보세요. 계약 기간 10년 일. 네, 이 탑은 언제까지 올라가는 걸까? 어,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되네. 나 여기 아래 칸에 다 있어요. 꽉 찼어. 뭘? 슬슬 더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브로콜리 예, 알았어. 예, 예, 좋구만. 아 브로콜리가 아니야. 떨 필요해 아니면은 뭐 음? 우유? 우유 필요해요. 예, 우유도 있어야 되고 우유도 있어야겠구만. 우유가 하나도 없네. 생각해 보자. 뭐지? 아 우유 캐는 법은 뭐 알려드려야 되려나? 아 알아요 우유
블루베리 아, 나나. 저거 하셨다는 재용 오빠 호스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파이 나나, 이게 손이 많이 가요 생각보다. 나나. 파이라 그러잖아요. 파이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 거긴 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물 복사만큼 막 되는 게 아니야 우유가. 우유는 복사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유도 깐추롤이 필요해. 깐추롤이. 깐추롤. 아유 저희 경험자시라잖요. 경험자. 떨어질 뻔했네. 추락 사고 날 뻔했어. 역시 위험해. 위험한 일이야. 위험한 일. 이거 그 울타리 나고 나면은 저기 경험비 90만 원. 경험비 90만 원. 현금단 뭐야 이거? 똥물 같다 생각하고. 나는 좀 그럼 만들고 있을게요.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아 생각해 보니까 저기 뭐 역관님이나 역사장이나 사장은 괜찮다고 쳐도 이제 자이님은 저기 뵌 적도 얼마 없고 한디 서로 그냥 사이좋게 저거 떨 만들고 있네. 그러게 원래 그런 거지 뭐. 아, 우유가 필요하다고요? 우유요 우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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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네. 아 물러가서 좀 가서요. 근데 이거 만든 다음에 또 뭐 만들지? 어디 보자. 내일로 와봐라 너. 바로 오네. 뭔 대로? 오 색깔 예쁘게 나왔다. 선생님들 저 요 이거 클레임 왔는데 클레임. 네? 클레임 왔어 클레임. 어디? 어디야? 아이고 보시오.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루에 두 개 이상 먹지 말랬고 말랬구만. 흉기 들고 왔구만. 뭐야 이 사람? 흉기 들고 왔어? 으이. 으이 김치. 김치 터졌다 김치. 사람들 가격해. 근데 저럴만해. 한 번만 보면은 정신 못 차려. 우리 게 그만큼 좋아. 그치? 졸라 힘드네. 졸려 죽겠다. 졸려 죽겠다고? 우와! 뭐야? 왜? 죽었어. 진짜 돈으로 안 바꿔주나? 진짜 돈으로 안 바꿔주네. 나 죽었어. 뭐지? 어? 아, 아유 좋구만. 아유 참 일하시는 거 마음에 드네. 이, 아이고 이제 소선수님께서 이제 우유 없으신데 바로 또 우유 캐시는 거 봐. 이야. 아닌가? 맞아요. 우유 캐고 생각해보니까 양동이가 있나? 네, 양동이 저 있어요. 아니지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계신지. 네? 아 있으시고 아유 미안합니다. 예.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슬라임이 아예 없나? 글쎄요.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니까. 이제 우리 그 흙이 없다 흙.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 확장은. 그러면은 한 1층 마지막 층 한 번 더 하고 끝내. 천장은 덮어야지. 근데 저기 브로콜리 생산량이 초과예요. 초과 지금. 다른 공장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공장 뭐가 있을까? 저희 그러면은 저희 우리 브레인 역사장이 뭐 또 하나 찾아주면 될까? 해먹을 거 하나 봐요? 내일 해보지 뭐. 딴 거 뭐 없나? 그러니까 좀 뭐지요? 아 사실 그 비싼 건 육고기야.
육구? 아 내가 내일에 내가 내일에 그 고기를 해먹는 게 좋은데 고기 농장을 지어야 되겠네. 다 그 이거 풀 세트 맞추고 나서. 아니 뭐 그런 거 없나? 저기 그 좀 어린 친구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런 떨? 아니 떨은 뭐 이상한 소리라고 있어. 떨 말고 우리도 이제 좀 클린한 사업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요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무슨 사람이네. 어머 세상에. 치킨? 에?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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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집? 진짜 그거네. 그 인생 사람들이 그 인생 테크트리네 진짜로. 치킨이 한 마리에 1,700원이야. 세상 망했구먼. 아, 브로콜리 스프 두 개보다 비싸. 아니 우리는 뭐 먹고 살아? 1,700원이면. 나는 저 호박 그게 됐으면은 진짜 괜찮았을 텐데. 호박 그 인상 계속 만들어가지고. 아 저기요. 아니면 이따가 한 걸 다시 갈아. 그거 말고 닭을 갈아서 너게 또 1,700원이야. 너게. 아 너게 좋지. 너게 좋지. 여기 우유는 아직인감? 우유 지금 도절 퍼갑니다. 브로콜리 더 필요해? 아니요? 브로콜리는 괜찮아요. 근데 채워 놓으면은 다음 저기 아저씨들이 편하겠지? 그러게. 자 가슈 어디다 놓을까? 예. 여기다 넣어주. 와 근데 징그럽게 높게 지었다. 아 근데 왠지 그것보다는 우유 더 가줄까? 더요? 네. 더요? 더 있어요. 예. 이 정도 안 봐. 어디 보자. 몇 개 돼 있어야 되나. 이 정도면 됐나?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더 있어야겠구만. 아니 더 있어야겠구만. 더 있어야 돼. 됐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고 다음에 더 층을 올리면 되겠다. 왜? 근데 우리는 왜 깻만 하면 이렇게 죽자 살자요? 난 그래도 그 물 보고 싶었는데. 아 원래 비슷한 스타일 게임을 모이는 거 있잖아. 맨날이래 우리. 아니 그렇긴 한데 아까 이게 한 세 번째 질문인 거 같은데. 맨날이래. 맨날이랬잖아. 진짜 맨날이래요. 맞아. 뭐에 쫓기는 것 같죠? 항상. 나 여기 강소연님한테 초대받아서 왔는데. 나도. 먼저 가보자. 게임은 너무 전투적으로 해. 강소 선생님도 우리 이럴 줄 몰랐을 거야. 경찰에서 심어놓은 스파이 아니여 물어봐도 말을 안 하네. 사실 막 와서 우리도 막 가족놀이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게 너무 즐거워. 게임에서도 일하고 있잖니 지금. 그러니까 아 나 일하는 게 너무 좋아.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 대화를 나누고 나는 발상 자체가 없었어. 도지 진짜 화성 간다. 아니 뭐이셔 잠깐만. 도지 풀매수 간다. 아이고 이게 우유를 더 만들어야 되는구먼. 내가 보기엔 도지 1,000원 넘을걸 오늘. 저 안 넘는 게 더 안 돼. 한 줄이 더 있어야 돼. 입이 늘어가지고. 아하 네 나도 양동이를 저거 할 걸 그랬구먼. 내가 요번에 코인을 좀 많이 하면서 느낀 게
인간은 생각보다 멍청하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 갑자기요? 아니 코인 하면서. 아, 코인 하시면서? 이게 그 무지성으로 올라가니까. 혹시 코인 하세요? 아니요, 저는 손도 안 댔어요. 아이, 역시 현명하십니다. 현명하십니다. 혹시 그러면 그 주식은 하시는가? 뭐. 주식도 손도 안 댔어요. 아우, 역시 현명하십니다. 역시 현명하시네.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희 사장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이 사장님 한 게 맞지 않나. 그 말이에요. 가서 똑똑한 사람이 해야지. 어이구야, 또 떨어졌네. 어떡하냐. 잠깐만. 자, 주식이 떨어졌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돈 더 사야 된다. 저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배워갑니다. 추매. 저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배워가요. 추매입니다. 추매. 오메 내 양동이. 나와봐. 여기 봐. 이거 창문 들어가면 빨리 갈라나? 이거 뭐 이거 필요해요? 갖다 드릴게. 네. 도대체 뭐야 이거? 아이고, 또 옆집 갱단 또 왔네 저거. 집안인데? 갱단 또 왔어. 집안에 갱단이 들어왔어. 이거는 집안. 가운데 박스에 우유 세 줄. 아이고 좋구먼. 아, 와 우유 많아요 이제. 그렇지, 우유는 계속. 그러면 이제 저거 소금이랑 헤어가 치즈를 좀 만들고. 끝난 거 아닌가 이제? 뭐야 벌써 정산이야? 그 파스타가 이제 나와야 되는지 견적 몰라요. 잘 봐야 돼. 세 줄이면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잠시만 해보고 있어요. 아직도 우유가 없어가지고 못 만들어서. 밀가루 필요하겠는데. 네, 밀가루. 야, 엄마 요리할 땐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그러게, 부모님 좀 도와주지. 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떡을 못 만드시오. 네. 이런 건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말하면 그러네. 위험한 일은 아들이 해야지. 네. 추매. 집에서 떡을 만들면? 여기도 집이잖아 지금. 여기도 가정집이구만. 언제 내 집이 가정집이 됐어. 너무 여기가 뭐 뭐래요? 거기? 원래 내 나는 이상하게 항상 이렇게 하면 집을 안 짓는다. 집이라. 그건 그래. 집다운 집은 안 짓지 그래. 어, 나 항상 집다운 집은 안 짓더라. 왜일까? 하나 지어줘? 아니, 지을 때 내가 지어야지. 근데 항상 내가 지으면은 항상 공장을 넣어야 돼 안에. 어디다 드릴까? 밀가루? 밀가루 저기 어디요? 재료칸에. 네, 거기. 예, 조금만요. 아, 한 줄만. 근데 요 서버에 슬라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중요할 텐데. 왜냐면은 거기서부터 할 게 더 훨씬 많아져가지고. 알버트지 묘양원에서 친구 가까이 갈 때마다 렉 걸리는 거 별로 볼 때는. 다 공장이니까. 가까이 가면은 프레임 떨어져. 뭐라? 뇌정지 오기 시작한다. 그 파스타가 좀 원래 뇌정지 많이 와요. 오, 저 위에 산 위에 누가 집 지었네. 지금 보인다. 하도 올라가니까. 뭐더라?
가끔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아 맞아. 네 이제 기억났어요. 뭔가 도움한 거라 되는데. 아유 그래도 처음 치고 아 처음이 아니지 이랬지 맞다. 예. 괜찮아요. 거의 처음. 블루베리는 예 블루베리 우리도 안 건드린 건데. 아 강영 아이고.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왜? 아 왜 도망가? 도망가야지 여기가 어디? 어. 아, 왜? 여기가 어디라고? 왜 상대 가져가도 이거? 이거 신고하러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신고하는 거야? 아이고 쫙 들어온구만 그냥. 예. 다 켜가도 되는데 이거? 뭐 그 거기에? 아, 이거 앞마당에 잡작물 있잖아 이거 보고 저. 아 앞마당 다 가져가도 돼, 다 가져가도 돼. 아니면은 저거 붙잡아가지고 여기서 노역 좀 시킬까? 배워도 없지, 배워도 괜찮지. 어 여기 그 떨 여기 떨고자. 아이고 세상에. 아니 저거. 이거 잘못 드셨나? 응? 뭐시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잠깐만 뭐 하려고 했지? 아, 서른 개 저기 저여 사장님 에 저기 그 그거 브로콜리 여기. 아니 떨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돼지가 들어왔는데 자주 들어와. 여기 집에도 들어왔었어. 쟤 떨 달래는데? 아니 걔네 한국말 못해 무시해. 외국인이었어? 셔머? 외국인이었어? 네. 갑상. 아 무시해.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씨. 그니까 나 개발하는 거였어 방금. 들어 바로 앞에 있어. 이 밑에도 한 명 들어갔니? 뭐야 여기 없어졌어. 뭐지? 어? 어디 간대? 아니야 있네. 아, 야 돼지에 양도 들어왔어. 나한테 우리 가게 동물 들어오면 안 돼요. 나가. 양궁은 안 통해? 아 이거 때리면 어떡해. 죽였습니다. 에? 코로스. 외국인일 수도 있잖아. 외국어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예. 코로스. 근데 요 치킨 머신은 잘 안 되네. 왜지? 별일 없었어. 자, 그러면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3개. 1 2 3 4 5 6 1, 2, 3, 4, 5, 6 됐나? 넣고 안녕하세요. 어우, 부럽다. 7개 남았지? 원래 진짜 무조건 넘어가겠어. 떨! 떨. 오. 떨? 와 대박. 왜? 아니 정신없이 만들다 보니까 끝났어요. 아유 잘했어요. 예. 나머지는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떨이 떨 갑니다 떨. 네 떨. 예 역과 그 여기. 응, 역과 그 관측기 먹었어? 아 그러네. 나 갖다 줄게. 더 해야 되죠 엄마야. 지나가면서 먹어졌네. 요거. 그거 그러면은 브로콜리 세 덩이랑 네 그 파스타 세 덩이랑 네 저기 치즈 세 덩이 하셔가지고 저기 만들어 보세요. 저기 떨 하나 둘 굿모닝입니다.
네. 이거 만들 때가 제일 보람차요. 네. 오, 네 만들었어요, 세덩이 씨. 다 만드셨으면 여기는 꽉 찼으니까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싹 넣어주시면은. 오, 됐다. 자, 그럼 불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장님들. 에이. 오죠, 오죠. 퇴근, 퇴근. 우와, 저, 청산이야? 대박. 끝났어? 잠깐만, 위쪽으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벌써 끝났어? 대충 정리하고 오죠. 어차피 내일 또 해야 돼. 와, 근데 파스타 하나 만들었는데 훨씬 근데 더 빨리 끝나긴 하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재료 이렇게 쌓아두면. 정산 퇴근. 정산 정산. 퇴근이요? 그러니까 기다려보. 은근히 금방인데 여기를 두 분이서 하시니까. 으악! 죽었어. 떨어져서 죽었어. 아니 죽어도 돼. 죽어도 돼. 기다려봐. 나 아이템 좀 얻고 올게. 저희 한 명 없는데 우리 아! 핫! 아 옆집 또 왔네. 그 뭔 소리야? 핫! 아 근데 되게 악마의 속삭입니다. 나왔다. 그러니까 딱 인내다. 자위 선생님. 네. 나중에 네. 저기 그 이게 다 합치면 270이거든요. 네. 혼자 어쨌든 만드는 법은 혼자 아니까 네. 일 더 해야 된다 그러고 이거 싹싹 해서 창고 있거든요. 시프트 창고. 여기까지 싹싹 하면 되어야 된다. 네. 물가가 있다니까요. 아 그러게 아 그러고 보니까 창고가 있었구나 이게. 아 그러면 저기 저희는 여기서 논아 먹고. 네. 견 사장님은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 아 네. 네, 저거 싹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와, 저희 집 생겼습니다. 와, 대박, 생겼어요. 자, 팔로 가자. 자, 팔로 와, 갑시다. 나 지금 삶의 현장 같아. 팔로 가자. 우원, 팔자. 야. 자, 일로 오세요, 일로. 대박. 왜 먹어보려? 드셨는데요? 나왔다. 이 페이지에. 네. 가장 마지막에 브로콜리 수프 이제 우클릭 시프트 누른 상태로 우클릭을 누르면 26,000 우와 대박이다 26,000원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노동이지 그려 380만원 우와 감사합니다 와 정말 미쳤다 바른 타이밍 놓쳤어 저 우리 네 명이 그 심심한지 네 명이서 차 한 대씩 들고 근데 좀 한 바퀴 돌까요? 또 재밌을 것 같네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저기 차 와 여기서 가장 비싼 게 얼마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을까? 딜러 미니버스 스피드 와 대박 와 카트도 있었구나 쇼핑카트 이거 탈 수 있나? 대박이다 펫 써볼까 펫? 오토바이 잔디깎이 잔디깎이 왜 쓰는 거야? 진짜 탈 수 있을 거예요 네, 차, 아,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맞아 네. 제트스키 오프로드 대박 우와 어이 좋구먼 그냥 우와 쩐다 아니 펜슬 사던지 얼마 안 하네 1덜이네 1덜 1덜 고양이 한 마리 소리야 갈 고양이 한 마리 데려갈까 이거? 쿠터는 여기 아니, 영국이 생각하는 건가? 전투인가? 아 펫 나는 다이아 네, 여기 분양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 있네 난 다이아 걔가 좀 비싸 우와 버스키 대박 아 팬더도 있구먼 어 펫을 구매할 수 있구나 와 신기하다 테디베어 30만원 펫 난 샀어 나 뒤에 있는데? 따라온다 오오오오
어디요? 악어도 있네. 악어. 오리도 있고. 우와. 어? 나 펫이 없다는데? 뭐지? 이거 시프트 누르고 구매하면 큰일 납니다잉. 다 털어가요. 안 돼 안 돼. 아 펫 없어졌어. 와 대박. 응? 저런. 없어졌어? 그 다이아 펫이 버그가 있나봐. 얼마 안 하전요. 하나 더 사.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뭐. 보험을 사볼까 그러면? 근데 얘 탈 수 있는데요? 응? 그 괜찮요? 방송 나와도 지야? 뭐가? 네, 브로콜리 스프가 판매량이 많아 금액이 하향되었습니다. 헐. 아! 무엇이요? 왜 우리가 하는 것만 맨날 하향해? 얼마인데? 이거 봐. 어 그래도 마지막에 그 할만요 얼마인데? 600원이요 600원 원래 얼마인데? 어? 800원 아니에요? 800원이었지 800원 600원? 아니 200원 정도 까이면 할만요? 응 600원은 큰데? 잠깐만 있어봐 200원 좀 큰데? 25% 내려가 75%잖아요 이제 근데 이거 패드 어떡하냐?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유, 38,400원 아니지. 응. 자, 다음 사업 계획을 짜겠습니다. 네. 없는 거 없어. 펫이 다음 어때? 사업 계획을 짜겠습니다. 샀는데 없어. 조금 비쌀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진짜. 뭘까잉? 혹시 그 호박? 호박 됩니까? 호박? 나 호박 그 공장 만들라 그랬어. 되나? 공장 돼 안 돼? 근데 어? 아 내일 봐봐야지. 다르게 만들어. 공장 그럼 내일 보자. 내일 공장 체크해보고 호박 되면은 다음 사업 갖다 줄게. 아 호박 스프 만들게? 아니야. 어? 다른 게 또 있어. 이미 체크가 끝나 있지. 다 다음 줄이 다 있어. 뭐야? 응? 어? 나랑 똑같네. 저도 없어졌음. 이거 땅에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폐수로 변신은 뭐야 이거? 피해 보상금. 비해 보상 근데 운영자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영어 아니, 영어로 펫 치셔야 된대요. 아 영어로 펫? 우와 대박. 어 이거 텔포터 텔포 좀. 근데 없는데요? 펫어. 아 텔포 안 되네? 변신 중에는? 아 저게 그거구나 많이 팔아서 그런 거구나. 뭐야 이거 곰이요? 머리가 따로 움직여. 저 곰이에요? 이거 되게 기괴한데요? 그러니까. 이거 펫으로 변신할 머리가... 수 있는데? 저 변신했음 지금 머리 따로 움직여요? 여파님 변신 안 되는데 사회치면 안 되지? 나는 펫이 그 인벤토리 없어 내일 물어보지 뭐 변신이 또 있는데? 아니 그 머리가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데요? 그러니까 머리가 한 박자 늦게 움직여 저 보면 무서워 좀 기계 아 이게 변신 개념이야? 몸에 합쳐졌는데? 어 제가 탔어요 움직여져요 이거 합성 다음에? 아니 안 움직여지는데 안 움직여지죠 저도 네.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아 의자래요 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곡괭이나 사볼까? 아니 인챈트? 귀엽다 와 그러면 아. 아까 그 감자는 저 메시지도 안 뜨고 나온 거 보니까 그냥 바로 핫픽스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고 갑니다 님들아 우리 지금 돈 모을 것도 없이 그냥 한 명당 여기 있는 차 다 살 수 있는데요? 이럴까 저는 알려주러 갈게요 예입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보십시오 네.